이거고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고요. 되고 에코 두 개. 이거 이거 두 개. 혹시 기억하면은. 노래할 건데. 노래는 이걸로. 이거는 뭐야, 형? 이거? 그럼 마이크. 이것도 노래 마이크 아니야? 이거 돼. 이거 똑같은 거야? 나 목 쉬어갖고 노래 안 할 거라 상관없어. 마이크 끄는 것만 하면 돼. 3번. 네. 시청자. 예, 안 들려. 오케이. 근데 나 형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나 너 형 노래하는 거 솔직히 말해도 돼요? 관심 있어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솔직히. 진짜로.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실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칭찬했는데요, 방금. 마이크 끄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요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나 이거 진짜 이거 존나 웃겨. 표정도 봐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가갖고 이제 그 저 랄프 그 아이디로 비번방 켰는데 자꾸 터져갖고 그랬었는데 담배 나오는 부분만 어떻게 좀 가리면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 지금 돌리면 되잖아. 그것만 딱 가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담배 나오는 부분만 오케이. 랄프야 그거 좀 준비 좀 해줘라. 좌표만 딱 찍고 시간만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아. 자 바로 볼게요. 19걸면 안 돼, 얘들아. 또 심해 또 빠지기 때문에. 그래. 존나 민감하다고, 형들. 개민감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나 있네. 화면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우리가 보면서 담배 나온 부분 들으면 잘라서 우리가 화면 안 비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알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저희 무인도 방송 제대로 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답사 갔네. 이거 설명 이건 이제 여러분들 주절주절이 아니라 이건 진행이야. 진행이니까 이제 새벽이니까 편하게 봅시다. 예, 주절주절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창현 형이 그런 거 준비하고 그래서 정글도랑 우리 막 물품들 그 전부 싹 다 준비하고 50만 원 쓴 거 진짜 팩트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딱 가가지고 답사만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였어. 그 다음날 MBC 촬영팀이 와. 네. 그 옆에 조그만 섬이 있어. 네. 거기 우리 수영하고 하려고 그랬었어. 잠깐 MBC 촬영팀 피해가지고 약간 피해가지고 로케이션을 싹 다 짜놨단 말이야. 근데 방송이 안 터지는 거야. 시골 안 터지네 아예? 세 개 다? 짜증 존나 났네. LG랑 KT랑 KTF 다 한대. SKT랑 진짜 다 한대. 그래가지고 진짜 찐 짜증 나. 봐봐. 말 좀 해봐.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가려고 했던 게 철구 형 절대 안 가는 거 알죠? 이런 거. 여기 형들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동굴이 있던 그곳이고 여기 뒤가 바로 싸녹이야. 뒤에 막 풀숲 존나 어거지거든. 거기 우리 막 그 손으로 파헤치고 막 올라가는데 와 안 터지는 거? 안 터지나? 세 개 다 안 터지네. 이거 천만 다행이다. 밥사 하나 왔었으면 죽을 뻔했어. 그치. 내일 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잠깐만 낚싯배 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무인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녹화는 존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녹화 컨텐츠로는 진짜 짱이지. 그래. 녹화 컨텐츠로는 진짜 괜찮은데 아무래도 우리 좀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방이 존나 빡센 거지. 이게 맞아. 녹화는 좀 재밌을걸?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섬 세 개나 돌아다녔는데 또 어디에도 LTE가 존나 늙었다 씨가.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엄청난 컨텐츠 거의 조개 종 느낌. 근데 형은 진짜 내가 친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대가리 깎은 거. 이 형 대가리 존나 잘 깎지 않았어요? 형 대가리 깎고 좀 뭔가 좀 웃겨졌어. 머리 길었을 때는 좀 뭔가 불쾌했었나. 약간 좀 좀 꼴보기 싫다. 그런 게 있었는데 형 약간 머리 깎고 나서 존나 호감상에 뭔가 웃겨졌다니까 진짜로. 너도 깎아 그러면. 나는 이제 너 아직까지 한 번 너 나는 개 많이 딱 깎았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많이 무지개 같은 거 하는 거. 나는 머리는 싹 다 했지. 무지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삭부터 시작해서 싹 다 했지. 삭발 컨텐츠 하나 가야 돼. 내일 누가 한 명 삭발 시켜야 돼. 그거 중간에 살짝 빌 때 그거 안 그랬다.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소름이 깎아야지 뭐. 갑자기 옷 왜 벗어? 와 이제 그라가스 존나 웃기네. 안 되겠더라고. 아니 지금 더워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더워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대로 헤엄쳐서 인천항에서 뵐게요. 네. 컴포도 좋은가 봐. 와 이런 거 불에 들어갔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방송만 터졌으면은 그러니까 방송이 안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와,
네 그대로. 아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좀 들어요. 봐봐 이 형 옷 벗고 쓰면 돼. 물에 빠지는 것만 봐도 재밌잖아. 진짜 여러분 이제 그림이 진짜 괜찮았어요. 여기 막 여기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롱이도 분장시켜갖고 하려 그랬었고 이미 빠그라진 컨텐츠니까 말씀드리는데 진짜 뒤에도 막 그 뭐야 뭐 풀 같은 것도 있고 진짜 괜찮았어요. 나무 같은 것도 해가지고 우리 베이스 캠프 짓고 낚시도 하고. 어 형 뜬다. 어. 에? 형 숨은 잘해요? 아 저 괜찮아요. 숨 잘해. 야 유범이네. 수영 오지게 잘해. 원래 그 약간 뚱뚱한 사람 잘 안 뜨거든. 아 뚱뚱한 사람 된다고요? 이섬 있지. 이 섬으로 이제 MBC 촬영팀이 다음 날 오면은 오전에 온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 수영 여기 우리 수영해서 우리가 갈라 그랬. 아니 뒤에 부표 같은 게 겁나 많아. 그 뭐 저 아. 그런 거 있잖아. 그 스티로폼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배 만들어가지고 다음 날 저기로 가갖고 우리 저기서 MBC 촬영팀 떠날 때까지 대기 아. 빨고 있다가 다시 떠나면은 다시 그거 딱 해갖고 올 수 있었는데. 아. 어, 괜찮은데 근데? 하,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녹화 컨텐츠라도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할게요. 방송관에서 어떻게 인정해? 아 인정한대요. 아쉽다. 형 존나 신나. 아 형 얼마나 걸렸어? 가는데? 가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와 진짜 죽겠더라. 근데 안 한 게 맞았어. 나 너무 힘들긴 하더라. 너무 힘들긴 하. 생방송을 하려면 인도랑 여행 방송 존나 빡세다니까 형 진짜로. 아 이거 이 새끼도 뭐해? 저 이 새끼도 뭐해? 이 개새끼들. 소룡이 어디 갔어? 소룡이 씨발 또 내팽개졌어. 와 이 새끼들 뭐해? 자 일단은. 계속 CCTV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태야. 예. 좋댔어. 왜요? 나 텐션 떨어졌어. 아, 텐션 올려야지. 아, 약간 올려야지. 아, 근데 형, 나 저 그 저번에 그거 봤어, 형님. 뭐 어떤 거? 그 깨바이 방송 가서 똥꼬집 좀. 오빠기는 무인도 생방했는데. 아니, 야, 나 솔직히 말할게. 야, 깨박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아니, 아니 재밌어. 아, 씨발. 아니, 아, 재밌어. 공격만 할 줄 알아. 아니, 재밌는데 형 씨발 내가 봤거든. 내가 봤거든. 어. 형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원래 잘 안 보는데. 나 그날 또 코디오스타 있었잖아. 예, 예. 방송 그날 두탕 때인데 깨박이는 인신 공격만 존나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아, 이거 계속 웃어 줘야 되는데 돼지들이 망쳤으니까 뭔가 이게 돼지들이 원툴이야. 아니, 어. 그 형 자 아, 그러면 나 깨박이 자체가 이제 게스트로 나오고 하면 좀 재밌긴 한데. 아, 이 형 존나 똥꼬집 존나 하고 나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 옆에 거기다 또 시조새까지 있으니까 아... 존나 힘들더라고. 와, 야 근데 해적단 운영 진짜 몇 년 했냐? 저 3년 했습니다. 3년? 와, 존나 야무지네. 아 근데 진짜로 아 열심히 빡세게 했지. 그 야 얘들아 그 멤버로 3년 가면 존나 오래 간 거야. 아 3년은 최단이란다 최장기 크루 아니야? 리더십 얘들아? 있어 성태가 진짜로 리더십 있는 편이야. 운영 개잘했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너 내일 우리 그냥 우리 그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하는 콘텐츠 너 소개팅 방송 한번 소개팅 하자 소개팅. 아니 근데 이게 있어 내 내 팬들분은 무조건 약간 우결 약간 새엄마 이런 거에 너무 간절해. 알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내가 소개팅 그다음에 그 아바타 소개팅이랑 그다음에 뭐 남소영이라든지 다 커트 쳤거든. 아예 싹 다 그래가지고 아, 새엄마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존나 있나 봐. 그리고 이 새끼들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수미가 또 울잖아? 신발 왜 울렸니? 개새끼들. 챙겨춤 때문에 존나 힘들었구나. 챙겨춤 또 나와. 자 방제 바꿀게요 여러분들. 비글즈 24시 성태. 어 방제 바꾸고 여러분들 이거 그 약간 좀 알레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제 비글즈 릴레이 방송 코트 X 김성태 하면 너로 끌릴 것 같은데 한쪽에 몇 시에 누구 방송 띄우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새끼들이 잠을 안 자. 씨발 놈들이 이 새끼들 밤새 끼는. 자이 개새끼들아. 아니, 방송 쳐보고 있지 말고. 그래 일부러 지금 씨발 비짐 존나 살피는 거야. 인방겔 본다. 철구 이 새끼 족구 이 새끼 100% 인방겔 봐. 이 새끼 인방겔 본다. 빵꺼 쪼개고 있잖아. 그거 등급표 인방겔 봐. 이 새끼 또 등급표 보고 빵꺼 쪼개고 있다고 막 그런 거 보고. 인방겔 보고 있어. 딱 봐도. 아 그러면 형 아까 그 디스나 한번 살짝 보죠? 디스? 아 오케이 족구야 족구야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V 한 번만 해줘. 우리 방송 보고 있다 소리는 꺼놓은 것 같은데? V 한 번 해줘 V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V 한 번 해줘. 이 새끼 100% 인방길 본다니까. 그래, 우리 보겠습니다. 방송 안 보고 있어. 잠깐만 소룡이는 왜 저기서 자냐? 100% 이 새끼들 저기 내일 할거 짜고 있네.
아,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일단 그러면은 아까 디스한 거 아까 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자, 디스한 다시 보기 한번 남기고 다시 보기 남기고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안 들렸거든 형들. 나 아까 깨박이밖에 못 들었어. 깨박이밖에. 다시 보기. 아 근데 나 남순이 너무 까가지고. 근데 존나 찐텐이었던 거야. 아, 형 개찐텐이다 진짜. 남순 형 남쪽 갈 때 개찐텐이더라. 찬현현도 남순 같아. 약간 좀 찐텐이더 봐. 내가 그 새끼랑 같이 살았잖아. 때문에 가려지네요. 저 새끼 옛날에 안 저랬단 말이야. 아니 형 몇 시간 그 몇 시간 한다. 며칠 같이 살았어요? 우리 6개월 같이 살았지. 아, 어. 저 새끼랑 같이 6개월 고생했네. 말도 못 합니다. 저 새끼랑 같이 6개월은 아유. 뭐? 강철 팬티? 아 씨발. 입이 무거우니까 내가 또 어. 아 근데 저 형 진짜 약간 좀 뒤로 까면은 존나 많아 진짜로. 여러분들 강철 팬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 저 깨박이한테도 약간 좀 뭐 강철 팬티 이런 들 치지 마 얘들아. 저런 새끼들이 더 뒤로 더해 진짜로 형들. 리얼입니다. 남순 다시 보고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보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씹으면 대놓고 네 거 궁금했지. 너는 뭐 나올 것 같았어? 나는, 나올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나 깨박이 그 다음에 보라 왜 안 하냐 약간 이 정도? 그 정도? 어 좀 더 센가? 근데 남순이 대 다른 멤버들의 인정이 다 나왔다. 남순이 말고 키키엘 뭐야? 아니야 이거 전 전 이건? 이거 전 이거 전 어 다시 보기 남겼는데? 어 그 이거 요걸 거야 형 이거? 끝에 요 끝에 왜 다시 찾아왔어? 얼마나 또 날 아프게 하려고? 대자연이 찾아왔다면 개보린 소프트로 잠. 아 승무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엔 소프트 효과는 so fast. 나의 첫 생리 진통제 개보린. 거의 끝일 거야 형. 오케이 오케이. 댓글에 잡혔다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불러 명환이. 이따. 아 이따 낸다. 아니 근데 나도 한마디 할게. 이 새끼 존나 재미없어. 아 이건 팩트야. 이 새끼 방송 못 봐. 야 근데 내가 솔직히 하나 아 얼마야 아자자 진짜 성태야 아 잠깐 이거 치워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저 개새끼. 나 이거 하나 얘기할게. 이 새끼 우리 다 할 때 멤버들 다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 거의. 아 맞아 얘 안 했어 이 새끼 거의야. 말 안 하고 뒤에 지침 주고 있는데 너 딱 들어가니까 바로 한 발짝 쓱 들어오면서 얘기하더라고. 네가 제일 만만하다는 거야. 재미면으로 따질 때 네가 제일 만만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새끼 솔직히 재미없어. 미친놈인 거야.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비글즈 멤버 중에서 이제 코트 형이나 철구 형이나 뭐 남순 형, 남순 형까지 괜찮아. 뭐 창현 형까지 괜찮아요. 예? 나도? 여, 아 형까지 괜찮지. 왜냐 형 드립도 좀 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한 괜찮아. 근데 저 씨발 새끼 하니까 존나 빡치네. 병신 같은 새끼가. 우리 씨발. 아 얼마. 아 진짜 씨발 막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한데. 철구랑 스타 하는 거 보긴 봤어? 뭐? 소룡이랑 스타 하는 거. 아니 못 봤다. 그때 방송 중이어서 못 봤어. 솔직히 말할게. 어. 너보다 더 재밌어. 너보다 더 재밌어. 아니 근데 그때 스타 한정. 스타 철구랑. 아 씨발 이렇게 노잼 프레임 씌운다고? 솔직히 철구랑 스타 한정. 철구랑 1대1로 스타 하는 거는 와 8시인데 7만 명 찍었다니까. 아니 근데 말할게요. 그때 약간 소룡이 캐리했다며. 존나 재밌었어. 존나 옛날에 기뉴다랑 철구랑 스타하는 게 좀 약간 치트키였잖아. 거기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소룡이로 간 그 느낌이야. 아니 그것도 있어. 약간 좀 아가 게임 게임할 때 약간 좀 아가리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거든. 맞아. 약간 그런 유로구나. 이제 애들 잔다고 안 돼 달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아, 나 그럼 다 상관없어. 씨발 이 소름 개새 병신 같은 새끼가. 저질하니까 존나 빡치네 진짜로. 와, 내 인생 26년 동안 성태보다 재밌는 BJ 없었다. 아, 이제 얘기한 거 계속 들어볼게요. 예. 왜? 배급만 존나 하잖아. 아까 제가 말해줄게. 이건 맥트야.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때 뭐 이제 사왕 중에 뭐 성태 했어. 그래서 김봉준도 항상 부르던 사람이 알지? 김봉준, 감스트, 강킴봉. 강킴봉. 와 기훈이한테 따였더라 이 씨발 새끼. 얼마나 그놈이야. 끊어봐. 기훈이한테 뭐지? 내가 기훈이한테 언제 따였지? 기훈이한테 따였더라. 내가 뭐 그대사 다시 한번. 언제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도 한마디 할게. 이 새끼 존나 재미없어. 아 이거 팩트야. 이 새끼야. 아 이거 좀 그만 들라고 씨발. 아 진짜 존나 빡친다. 나가 제가 말해줄게. 이건 팩트야.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때 뭐 이제 사왕 중에 그거 했어. 그래서 김봉준도 항상 부르던 사람이 알지? 김봉준, 감스트, 강킴봉.
와, 기훈이한테 따였더라. 이 씨발 새끼.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씨발년. 예? 봉준이도 안 불러 이제 이 새끼. 너는 그리고 있잖아. 어? 너는 배그가 망해도 넌 배그를 욕할 자격이 없어 이 개새끼야. 네가 아 봐. 배그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는 순간 왜 나 쳐다봤어? 아니 갑자기 형이 말하는 게 보여서 형 쳐다보고. 아, 진짜? 아예 못 봤어. 무슨 의미냐면 잠깐만 씨발 뭐 배그 막 솔직히 너 배그 너는 배그가 핵이 있건 어쨌건 지금 배그가 솔직히 내리막인 건 사실인데 넌 배그 최대 수혜자야. 아 그건 맞지. 넌 근데, 거의 이사장급이야. 아 내가 근데 말해줘? 펍지 이사장급. 아니 근데 말해줘? 나는 나 당당히 말할 수 있어. 난 이게 형님들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나 다른 사람 뭐 스탄파 살렸다. 그 다음에 신발 뭐 롤판 살렸다. 그딴 말 욕 존나 쳐먹어. 저는 씨발 배그판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아 맞잖아 여러분들. 진짜 맞죠. 왜냐면 아, 나는 깜짝 놀랐어. BJ들이랑 스트리머들이랑 그렇게 막 이제 뭔가 좀 콜라보를 하고 광고도 하고 하는데 랄프랑 나랑 배그 존나 많이 했거든. 예. 진짜 방송 쉴 때도 배그 맨날 했었어. 예. 근데 해적단 스킨이 나온 거야. M4랑 AK랑 해적단 스킨 나왔어. 맞아. 바로 우아쿠 스킨 샀잖아. 바로 아니 근데 뭐지 씨발 해적단 뭐야? 아니 근데 형 그 스킨 팔아가지고 존나 짭짤해가지고 이거 지금 기부도 하고 했잖아 내가. 아 진짜 그걸로 건물 한 채 올렸나? 아 진짜로 아니 존나 짭짤해서 그거. 그거 얼마 벌었지 한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손가락 보여줄게. 큰 거 이거. 와 씨발 새끼 넌 진짜 배그 욕할 자격 없어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기부도 5천만 원 바로 때린 거 아니야. 와. 아 근데 그리고 내가 너무 짭짤해가지고 형 그냥 내가 뭐 김광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스킨 나옵니다 이렇게 대놓고 광고도 하고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너무 짭짤하다 보니까 아 다음에 언제요 이러니까 씨발 쓰레기처럼 보더라고. 법제에서 개쓰레기처럼 개쓰레기처럼 보길래 야 씨발 그 이걸 안 했지. 아 진짜. 아 근데 그 이건 있어. 형 우아코 스킨 샀다 했잖아. 아 이거 존나 내가 5배인가 이렇게 벌었어. 아 진짜? 아, 존나 스킬이 잘 나와가지고. 근데 그건 맞아. 내가 존나 수혜자야. 아 형은 아...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게임 같은 거 이득 못 보나? 아니 나는 우아쿠 스킨을 산 이유가 우아쿠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산 거야. 왜? 그냥 너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너한테 만 원도 주기 싫어. 아 그거지. 그래서 바로 김성태 조각으로 바로 우아쿠 스킨 샀지. 아 예전에 약간 존나 내가 이거 배그만 하니까 배그만 하는데 저 새끼 씨발 왜 이렇게 많이 벌지? 약간 이렇게 좀 안 입고 보는 약간 BJ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팩트로. 펍지? 펍지에서 네가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펍지 네가 덕을 제일 많이 봤어 이 개 같은 새끼야. 아, 풍선을 벌었죠. 50번. 풍선 존나 땡겼잖아 이 새끼 이거. 와 제일 욕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띄워주려고 아 요즘 성태 라이벌이 민교다 하니까 씩 웃으면서 자기가 진짜 너 깨방이한테도 안 돼 이제 병신 새끼야. 아 그놈의 깨방이 깨방이한테 왜 따인 거야? 아 근데 오늘은 따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씨마 억으로 다 끌고 억으로 다 끄던데. 아 따일 때도 있죠. 아 진짜 어제 근데 깨방이가 좀 많이 따였어요. 어? 어제 깨방이 캐리했대. 아 캐리 방송에서 유소나 그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봉 그 봉준이 방송 나온 거 어제. 아 깨미래 아 미래 나와서 아 그건 인정. 너도 치트키 쓸 여성 BJ분 한 분 있잖아. 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 근데 나 그때 진짜 마음이 좀 저기 했었어. 창현 형 진짜 약간 울라 그랬었잖아. 아 근데 창현 형 존나 감수성 개풍부하던데 왜 계속 안 사귀는 계속 그러던데. 이 새끼 쇼하는 거야. 딱 보면 알잖아. 그거 맞지. 십새끼 차 타고 가면서 람보기 타고 가면서 나 있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갈 걸 집으로. 편하게 잘라고 개새끼. 아 근데 씨발 깨박이 발작부터 존나 오지네. 아 따인 거 도와줬어. 어떻게 똥바지한테 땅이냐? 에라 이 새끼. 잡아 타임. 이 개새끼는 쥐도 봉준이한테 땅인 거 존나 씨발. 나요라면 존나 많은데 개새끼가 씨발 이딴 말을 해? 존나 얼탱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이 새끼 존나 편협한 새끼야. 진짜 이 새끼 존나 편협한 새끼야. 이 새끼도 막말로 봉준이가 많은 총을 똥바지잖아 여러분들. 존나 또라이인 게 뭐냐면 씨발 나요라면 존나 많아. 나보다 더 많을걸? 초반에 남순이랑 둘이서 방송하면서도 지 땅인 거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땅인 것조차도 스토리였대. 개새끼가 말이 돼? 말이 돼? 미친 새끼야 완전. 아니 어떻게든 잘 존나 씨마 종로람불이 개우자 아, 진짜. 나도 또 얘기하게 폭로 안 할게. 아 뭐. 토요일 날 우리 사전 답사 갔다 온다 그래놓고 철구 방송 쉬었잖아. 아 쉬었지. 토요일 날 답사를 가긴 가야 될 텐데 송카페에서 얘기하다가 답사 가긴 가야 될 텐데 철구야 어떡하냐? 휴방 나이스.
나 이거 들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나이스 휴방. 맞아. 형 같이 가자. 이거 공지 바로 한 개 때리고 휴방하면 된다. 나 랄프랑 둘이 갈라 그랬어서 랄프랑 우리 맞아, 매니저랑 맞아, 맞아, 맞아. 둘이서 무인도 갈라 그랬는데 개새끼가 따라온 거야. 와. 네 인생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오케이 깨박이 들리네 깨박이. 오케이 한마디밖에 나는 남자가 제일 잘될 때 본 모습 나온다고 애라 시벌로 막 8년을 버리냐. 아유. 씨발. 와 저거까지 간 거야? 와 씨발 짜증나네 진짜. 어 저 새끼 내 멘트 갖다 썼네. 아 왜요? 씨발 버렸는데 어쩌라고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어쩌라고요? 아니, 맞잖아. 사랑은 서로 좋아해요. 사랑이지. 맞잖아, 여러분들. 결혼하면 씨발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맞으면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 근데 사실 또 내, 뭐야.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 진짜로. 맞아. 이 새끼 같았으면 방송 잘 되잖아? 여자친구가 외초에 있었어. 예. 방송 잘 되잖아? 비스티 보이지, 하정우 있지? 꺼지라고, 씨발 년아. 뭔지 알지? 갈기면서 이 새끼 그럴 새끼야. 그래, 아니 어. 근데 저런 새끼가 더 낫다니까. 진짜 의거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나잖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여러분들. 맞아. 어. 당신 그래서 언제 헤어질 건데요? 아 저요? 네. 저는 어제 아름이가 그러던데. 뭐라고? 오빠 나 책임질 거야. 요즘 아름이가 자꾸 나한테 너무 들러붙어. 아, 미칠 그래. 것 같아. 어. 아, 그 제일 진절머리 나는 말이야. 어, 아, 네. 오빠 결혼 언제 할까? 아우, 씨발. 아우, 야, 아우, 그 신발.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결혼은 진짜 무엇보다 신중하게. 그래서 결혼할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성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결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주위 BJ들 이 박광우랑 이 개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BJ들이 결혼해갖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진짜 아니 진짜 그래서 BJ들 중에 인코 커플이 딱 두 커플 있어. 아, 누구 전태규. 아 인정. 그리고 이몽규. 아~ 이 두 커플은 진짜 귀감이야. 맞지, 귀감. 맞지 맞지. 어. 근데 이 두 커플을 딱 봤을 때 남자가 공통점이 뭐야 형들. 여자한테 져줘야 돼. 아~ 둘 다 약간 바보같이 좀 져주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아 근데 형이랑 나 같은 스타일은 절대 못 져줘. 나도 안 그래. 너도 상남자 스타일이지. 아 진짜 여러분들 확 지어져 봐야 돼요. 진짜 여자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상남자들은 이 져주는 게 잘 안 돼. 아 절대 안 돼. 아 그리고 말싸움하고 어. 우리 같은 스타일은 무조건 지기 때문에. 맞아 기운이도 기운이도. 아 기운이 해야지. 어.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데 성태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근데 너 연애를 어떻게 하냐? 너 좀 이렇게 나 약간 존나 상남자 스타일 진짜, 아, 진짜? 어, 머리 척 잡고 아, 아 그런 스타일 밤이 죽지 난 진짜 아 밤 죽여 녹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난 최민식 스타일 아 악마로 보았다 주방 아, 주방신 됐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 방송 재미없어 나 왜 이렇게 길어 자 내가 딱 말할게 어 예전에는 여러분들 성태 BJ들이 막 이제 배그 가치에 역행도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이 새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어 역사예요 예 야 너 배그 잘 나갈 때 역행들 어땠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 있어 솔직히 느껴 그러니까 이거 역행을 누구랑 꼭 지목하지 말고 아, 근데, 포괄적으로 아 근데 이건 있지 당신도 예전에 라떼나 좀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캔들 어땠습니까? 솔직히 막말해서 아 약간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가 살았던 여캔이 세 명이 더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약간 좀 존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나갔을 당시에랑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여캔들의 태도, 여캔들의 태도 맞아, 맞아.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든 들이대려고 이기려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씨발 콧구멍 떨어질까, 풍선 떨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씨발 딜로 붙어 여러분들. 아 진짜로 근데 다 커트 내잖아, 진짜 목이 좋나 성태 봐. 방송을 성태 방 방송 오른쪽 모니터에 딱 켜놔. 그리고 이제 캠 방송 막 하고 있다가 성태가 딱 배그 들어가. 배그 같이 하실 분 없나요? 방제 딱 봐. 갑자기 배그를 켜. 오빠들 오늘 나 오빠들 나 오늘 좀 심심한데 배그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든지 뻐꾸기 날라오게. 약간 그런 식으로. 아하. 그게 이제 한두 번 받아주다가 이제 진절머리 나더라고. 아 진짜로? 쳐냈지. 속이 아, 보여 그게? 아 보이지. 아 진짜. 갑자기 씨발 일명십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성태 씨 방송 잘 봤어요. 이게 뭐야? 막상 보라고 막상 뭐 봤냐고 물으면 다 그래. 대답 못해. 뭐 봤냐? 막 갑자기 씨발 미드 것도 잘 봤대. 맞아, 약간 그런 식이야. 그래. 그래서 이 새끼 보면서 깨달은 게 절대 방송 망하면 안 된다. 방송 망하면 이 새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찼잖아, BJ들이 이제. 어? 지웅신 해적단 버린 새끼.
해주면 바로 해체하고 바로 비가 내가 벌었다고? 내가 벌었다고 씨발 존나 어이가 없네. 맞잖아 씨발이야. 비길 주도 올라고 개새끼야. 아, 아니야 나 원래 세컨드로 가져갈라 그랬어. 솔직히 말하겠더라. 어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해전에서 깨박이가 감스트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미리 접한 거야. 아니 깨박이한테 어 그래? 어 알았어. 아니 하면 좋지 뭐. 끊자마자 씨발 철구야 나 비글즈 들어갈래. 아니야 그렇게 해적 다 끝낼게. 정확히 말할게. 어. 내가 이제 그 철구 형이 먼저 올라가지고 비글즈 어. 아 시집 갈까 말까 존나 고민 많았어. 왜냐면 해적단도 있으니까. 철구한테 오퍼가 왔어? 어 오빠가 먼저 왔지. 근데 이제 스트 형이 이제 깨방에 들어가는 거야. 형들 아닌 거 알지 아는 거 아닌데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 형들 방방바 부탁해요. 네. 이게 조금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아 형 아 나 안 가야겠지 이러면서 씨발 그 알지 그 눈빛 알지 그 깨방의 눈빛 어.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를 보내줘야 했나 그 하나 더 물어볼게. 어. 감스트 크루에서 이제 최근 방송했었을 때 그 이제 이름 지어주는 컨텐츠 했었을 때 그 깨박이 활약상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 야, 저 새끼 씨발 버리고 하더니 졌다고 하는구나. 똑같이 하는구나. 야, 내가 그렇게 씨발 잘하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씨발 깨부면서 저지랄 하는구나. 깨버버. 아유, 저 새끼는 진짜 씨발 이렇게 웃으면 안 될 새끼구나. 저런 새끼가 무슨 코르냐 이 생각을 했죠. 아, 진짜 막말로. 맞아. 근데 역캠이랑 있을 때는 약간 좀 1대1 수모포 이런 거 좀 잘합니다. 맞아 은근히 잘해. 아 은근히 잘 진짜 잘해. 근데 떼토크 이런 거 있을 때는 씨발 애가 아무 말도 못해 진짜. 존나 공격만 해 공격만. 어. 나 웃어주느라 힘들었다니까. 집에 가면서 여러분 어땠는 줄 알아? 랄프가 운전 이제 뭐야 그때 택시 타고 왔었어. 택시 기사님 딱 운전하고 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경련이 와가지고 여기 마사지 하면서 갔다니까 이러면서 어 씨발 존나 힘들더라고. 자 다음 글 좋은 그 빌드 해적단 아니, 없으니까 하지. 완전 떨어지던데 시청자 봐봐. 자 여기까지 뭐라고 창현 뭐라고? 아 여러분들이 오줌 쌌다고. 아니 근데 나도 한 마디 할게. 벌어져서 너는 해적단 바로 해체하고 바로 비글즈 오는 그 빌드. 해적단 없으니까 완전 개 떨어지던데 시청자. 아 이까지. 진짜네. 끝났어? 아니야 다 이거 봐. 오케이 오케이 다 요 정도. 네가 수위가 제일 약했어. 나도 하나 한 보자. 아 내가 제일 약했어? 나도 하나 한 보자. 아름이한테 이 새끼 돈 먹였어. 씨발된 이 새끼. 아니 진짜로 막말로 돈 씨발 개새끼가 아름이한테 돈 먹였대. 아니 이거 내가 그럴게요. 왜 만나는지 몰라. 나 아직도 이 형이 말해줘 끊어요. 내가 패드로만 갈게. 이 새끼 요즘 봉쪽이라 어울리거든요. 봉준한테 가고 싶어해. 아 잠깐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형 솔직히 봉준이랑 그 씨발 방송 존나 많이 했잖아. 아 근데 이거 궁금해. 여러분들 약간 좀 크루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정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라이벌 관계는. 나 여기 가도 돼? 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당신 하셨어요? 아니 하셨냐고 씨발 말해보세요 하셨냐고. 나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할게. 뭐. 철 뭐야 저 누구야 저 철구랑 그 얼마 전에 그 저 소룡이랑 그거 있잖아 그 청소부 하다가 이게 철구 갑질 폭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 원래 창현 형이 나와가지고 앞치마하고 소룡이랑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거 그 방송했던 거 알죠 여러분? 알죠. 그거 원래 내가 나가려 그랬었어. 철구가 갑자기 전해주잖아 형 뭐해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날 K랑 약속이 잡혀 있었어. K 방송 나가갖고 하는 거 법정. 근데 철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아 존나 눈치 보인다. 아 근데 말은 해야지. 근데 안 보내주겠냐 형. 말은 이게 말하고 안 하고 존나 차일 거예요 진짜. 아 눈치가 진짜 보이더라. 아 근데 이게 한 번이니까 그렇지 저 형 한 두세 번 사이잖아 진짜 찐으로 삐져. 어. 아 저 형 스타일은 알죠 여러분.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말 안 했구나. 존나 갈게. 아, 말했어? 갈게 그래서. 아니 갈게 어 갈게 어 야 잠깐만 이따가 전화할게 그러면서 끊었어. 끊고 나서 랄프랑 둘이서 존나 고민을 했어 진짜 찐으로. 아, 갈까 말까? 이 새끼 삐지면 안 되니까 아... 이거 K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근데 원래 선약이 어쨌건 K였단 말이야. 맞아. 그럼 간단 얘기 왜 하냐고. 내가 이제 전화해서 그랬지. 아 철구야 아 나 그 어저께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연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 하루 다 쉬었었잖아. 아 그래갖고 그때 비글지 못했잖아. 그거 얘기 좀 하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좀 그때 그날 K랑 약속 돼 있던 것처럼 뻥 쳤지 내가. 뻥을 쳤어. 그렇게 해놓고 아 오늘 야 그것 때문에 미뤄졌는데 오늘 한다는데? 그래 K 방송 시간을 내가 바꿔버린 거야. 월환대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철구가 어 그럼 나가야지 요. 와 잘했다. 랄프가 옆에 딱 보고 있다가 형 존나 천재. 빨리 가시죠.
바로 갔지. 아, 아 근데 이거는 말은 하는데 뭐 안 보내주면 씨발 그때부터 정치 때린대 맞잖아. 존나 속 좁은 새끼도 아니고. 그지 그지. 아니 아 보내줘야지 막말로. 그리고 이제 봉준이 아. 방송에 딱 나갈 때 이제 예, 그 예. 뭐야 철구가 잘 챙겨주라고 뭐 봉준이가 먼저 얘기했어. 아. 내가 얘기하기 저기 할까봐. 아. 어, 봉준이가 그런 게 있더라고 얘가. 그 뱃눈으로 씨발 일부러 그런 척척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방송 가서도 우리가 좀 잘 불러주면 우린 나가야지. 아 나가죠. 근데 나가서 잘 하잖아. 형, 그래 잘 활약하고 하면은 비글즈 멤버들은 그런 게 다 있구나. 그래. 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처럼 진짜 이렇게 끈끈한 크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만 지금 제일 잘 굴러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잘 굴러가기는 하는데 씨발 끈끈한 거는 뭐 그 좆같은 소리입니까? 밤 한 끼도 안 했는데. 오늘 이후로 끈끈해지겠지. 뭐 아무것도 씨발 사전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몰라 나 오늘 무인도 갔다 오니까 이 새끼랑 좀 끈끈해졌어. 아 오케이. 계속 들게요. 얘들아 철박 얘들아 그냥 바로 테러하세요. 이 병새끼 요즘 엮이네 애들이 다 최군 만막 어? 내가 이제 막 정치라고 이제 어? 기분 나빠하니까 어떻게든 봉준이 쪽에 엮여가지고 와 철구 쪽 말고 봉준이 쪽에서 케미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봉 쪽에다가 계속 가려고 훤히 보인다 인성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간제비 새끼야 어? 그리고 에휴 쪼개는 거 봐라 이 돼지 같은 새끼. 아 나 팬비아를 너무 많이 해. 아 잠깐만 나 씨야 존나 열받는 거 뭐냐면 이 소름 개 씨발놈 한마디를 안 하네. 이 씨발놈 진짜 개 병신 같은 새끼 한마디를 안 하네. 소령이 가만히 있네.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 이 새끼. 아, 나 내가 만만한 기분이. 아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아 솔직히 기분이 나 지금 존나 좋아. 철구 말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약간 나를 다 인정해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계속 나옵니다. 예, 아 또 나와? 아, 예, 계속 나와. 씨발. 예. 나 누구 지금 세탁돼서 그런지 진짜 야 너무 많이 했어. 다 보면 다 맞는 거야. 아니 근데 감수트님 닮았다 지금. 쪼고 아 근데 감수트님 춘천이 무슨 새끼야 도라이 새끼인가 이거. 야 이 새끼 봐봐 그냥 노래하는 엄상용이야 이 새끼. 어? 주제를 알아야지 개새끼가 그냥 피부 좋은 엄상용이에요. 에? 아이고 그리고 이 새끼 막말로 요새 보라보라 한다고 하는데 씨발 보라 짠 거 보니까 한 시간 하더만 한 시간. 와, 진짜로 진짜 여기 아니 그 맞아. 멤버 그 멤버 만하고 솔직히 코디오스타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아 재밌는데 재미있었지? 아 재밌는데 있는데 재밌었으면 이제. 됐어. 재밌었으면 됐어. 아 그놈의 순수 재미를 떠나서 아 솔직히 그 멤버 데리고 아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그 멤버 데리고 씨발 그 시청자 못 찍는다? 그러면 그게 병신 아닙니까? 그 멤버 데리고 당연히, 한 시간 하고 꾸총 낸다? 그것도 병신입니다 당신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나는 네. 최군이랑 이제 연보성이랑 셋이서 이제 그 고정 그 뭐야 유닛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진행은 최군한테 줘야 돼. 맞아, 그래야 내가 뭔가 드립도 칠 수 있고 그러지 뭔가 애매하게 진행하려 그러니까 존나 꼴보기 싫더라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아니 순수 재미는 오졌어요. 아 재밌긴 했었어. 지코 형도 재밌었고. 맞아. 순수 재미는 오졌어요. 예. 씨발 한 시간 또 툭 던져놓고 그게 씨발 뭐라면 나도 그렇게 하지. 그래. 막말로. 야 그거 있다. 요즘에 보라 그냥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냥 옥으로 끓이는 멤버 시청자 많은 사람들 그래. 뭐 영보성 부르고 김민규 부르고 깨박이 부르고 하면 시청자 다 찍어. 지코 형 부르고 아. 와 그거 그대로 따라하더라. 그대로 따라해. 맨날 연보성 부르고 K방 가고 최고만 가. 얘라 이 씨발 동쪽 새끼야. 에휴 병신 불쌍한 새끼. 어? 에휴 씨발 끝. 어. 아니, 말을 잘 못하네. 타격감 없. 나 별로 타격감 없네. 아, 근데 창현 형이랑 뭐 남순이 형 말 많이 안 했네 형한테. 아, 나 근데 솔직히 남순이가 영상 볼 때 좀 어떻게 내가 너무 찐텐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방방마다 되니까. 형들 어떡하지? 나 남순이한테 너무 찐텐으로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아, 근데 여러분들 다 방방마다 되잖아. 뭐 남순이 그거 뭐 비즈 스타일입니까? 뭐 술 한 잔 하는 정도? 이 정도겠죠. 예. 이 새끼 영상 보면서 약간 표정이 존나 궁금해. 남순이 얼굴에 경련 일어날 때 있거든요. 진짜 입꼬리 막 덜덜덜 떨릴 때. 아 이제 존나 빡치면. 남순이 내가 너무 심하게 까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형이 너무 심하게 까가지고 맞아. 뭐라 이게 말할 게 없더라. 딱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싹 봐봐. 아 순이는 뭐 내 배포인데. 나 안 들려 안 들려. 야 이 K한테 따인 새끼야. 이 시발 새끼야. 이 불쌍한 새끼. 봤어 형님? K한테 따인 술 먹방 거 봤지? 말해줘. 트로가 맞지? 와 개새끼. 나한테 눈치 살짝 주더라. 이 말만 할게. 나
너의 그 인성 쓰레기적인 부분이 있어. 인간적으로 너 돼요.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이 개새끼야. 이거 내가 얘기해.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언젠간 너의 그 더러운 실체가 드러난다. 이거 내가 얘기할게. 그때 존나 웃어줄게 속으로. 내가 얘기할 새끼야. 기다려봐. 형이 진짜 힘들고 약 먹어가지고 죽을라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댓글을 달아 이 개새끼. 와 씨발. 근데 형 찐텐이야. 이 새끼 아니 창구라 이 새끼 진짜로. 아 진짜 찐텐이야. 진짜 담아놨어. 어 진짜 찐텐이야. 나 말했잖아. 씨발 씹꼰대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비글즈 할 때 이제 좀 더 높은 수의 방방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역 없는 방송. 아 뭐야? 진짜 개조한 거야. 새끼야. 와 이거 개새끼 같은 새끼.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서 저 형 진짜 다시 전화했다가 어 다시 형 저랑 한번 한 따위 하실래요? 술 먹고 니 와 술 먹고 한 따위 하자고 그랬다네. 아 진짜로? 아니 형 원래 스타일이 막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 새끼 그렇게 싸움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존나 무슨 다들 파이터로 알고 있고 내가 이 새끼 뭔가 그 지금 잘 나갈 때 그 전에 옛날 모습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그런 게 막 올라와. 아니 내가 이거 남순이 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해봐. 이 형이 갑자기 씨발 소주병을 들더라고. 어? 언제? 아 옛날에 그 딱 만났을 때 갑자기 그 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소주병을 들었는데 안 씨발 멸치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앞에서 존나 골골 불켜내게 소주병 들고 씨발 지 혼자 보내 못 이겨가지고 씨발 마시지라 씨발 존나 고했는데 씨발 존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새끼 저거 씨발 나 이 새끼랑 동거했잖아. 나 이 새끼랑 동거했을 때 썰 하나 풀게. 이 새끼랑 동거를 하는데 아 진짜 여러분 찐입니다 얘. 정신이 롤을 하고 있었어 이 새끼. 방 안에서 그때 나는 이제 난 방송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야 씨발 하면서 쿵쾅쿵쾅 소리 나는 거야. 깜짝 놀래갖고 스카이프 하면서 게임하다 얘들아 잠깐만 이러고 나서 남수이랑 같이 컴퓨터랑 다 뽀개져 있고 모니터랑 다 뽀개져 있고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아 그거 부들부들 되는 거 막 씨발 막 이 지랄하는 거 알지 같이 스카이프 하면서 이제 약 올렸나 봐. 이 새끼는 내가 진짜 프로 한 게 춥잖아.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려졌어요 한번 나가야 됩니다. 진짜 이 새끼는 분노 절제 이거 아 진짜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제가 봤는데 쩔어 진짜. 이게 나이를 어디로 참고 이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 새끼 지금도 약간 이제 방송 보고 있으면서 이 새끼 방풀하면서 지금 약간 부들부들 떨린다. 이 개새끼 어떻게든지 야 방송 보고 있으면 V 한번 해봐. 방송 보고 있으면 둘 다 V 한번 해봐. 개새끼들아. 너네 지금 뭐 보고 처음이냐? 씨발 새끼들아. 그치. V 한번 해봐. 아 이거 무슨 뭐 이런 거는 뭐 다 말해야 하는 거니까. V 한번 해봐. 어떻게든 안 본 척. 아, 이 새끼들 우리 방송 안 보고 있나 본데? 아니야, 저 새끼. 뭐 보고 있는 거지? 볼 게 없어. 내가 안 돼. 저 두 사람은 아창이 아프리카밖에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로? 브이 안 하네, 이 새끼들. 안 보고 있구만. 자, 여기서 볼게요. 네가 알코올 중독자네, 개새끼야. 와, 우리 사람 새끼도 아니야. 그때 내가 맨날. 아, 내가 남순이 형 지금 보고 있으면 이거 이따가 딱 트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발작 버튼 체인 챌린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깔끔하게.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몇 시간 했습니까? 와, 씨 마가리를 이렇게 털었는데 또 한 시간밖에 안 지났네. 씨발. 와 내가 이래서 형 내가 이래서 보라라 하는 거야. 족같잖아. 하루종일 씨부리면 뭐해. 또 노잼들이 딱 하나만 치면 씨발 노잼 존나 올라오고 저 새끼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형도 아니라 똥맞이 해봐서 알잖아. 3시간을 해야 3시간을? 좋다네. 40분 했다고요? 아니 형 2시간이야. 와 우리 2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 1시간 20분 남았어? 지금 1시간 내가 아까 3시 10분에 딱 시작했거든? 5시 10분에 딱 끝냈는데 5시 10분 근데 나는 형 솔직히 형이랑 나랑 솔직히 부담감이 없는 게 솔직히 처음이랑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 다음 이거 소룡이 이 소룡이 이 소룡 소룡이 어떻게 할지 아니 솔직히 누가 와도 형도 솔직히 여기 혼자 앉아있어 살짝 부담이 있걸? 나 여기 앉아있었으면은 난 여기 앉아 있었으면은 그건 솔직히 맞아. 그래 솔직히 부담이야. 솔직히 진짜 힘들긴 했었을 것 같아. 아, 네, 나 솔직히 씨발 수장 새끼 없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약간 좀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냥 봉준이랑 나 약간 좀 편안한 보여주자. 아, 야, 말해보세요 당신. 나는 근데 솔직히 소령이는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통기한 떨어질 것 같긴 해. 진짜 약간 왜냐면 이게 아까도 혼자서 씨발라 소리 지르고 하는데 뭔가 이게 톤이 약간 자신 없어지는 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소령이를 위해서 한 얘기야. 소령이 안 불렀어야 맞아.
안 불렀어야 맞는 게 맞아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소령이 많이 찾아가지고 아까 철구가 부른 거긴 한데 아꼈어야 돼. 씨발려나 저거 딱 원툴은 아꼈어야 돼. 적시적소에. 그것도 맞지. 그렇게 했어야 됐어. 우리가 막 만약에 막 방송 존망했다 조졌다 그럼 소령이가 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씨발려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랬었지. 아니 야 잘하니까 소령이. 뭐. 아 소령이는 괜찮았어.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람 몇 없어 여러분. 맞아, 제가 듣기에는. 맞아. 매니저들 물 좀 주세요 물. 아, 물 좀 줘. 물 좀 줘. 갖다 주세요. 아니 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그 그런만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쭉 감성이라든지 뭐 봉촌 감성. 아 근데, 우리 감성. 감성에 네, 대한 이야기. 네 봉촌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알죠. 같이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아, 뭐 말해보세요. 진짜 솔직히 네. 제가 봉 쪽이랑 철 쪽을 어쨌건 좀 네, 많이 네. 이렇게 느껴봤잖아요. 아, 이제는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비글지 어느 정도는 뭐 녹아들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아, 근데 봉 쪽의 특징은 미친 진짜 묻힌 콘크리트. 아, 그건, 대박이긴 해. 그건 있지. 와, 물 좀 물 좀. 땡큐 땡큐. 와금 와금 땡큐. 그래가지고 아 근데 봉준이랑은 편하긴 해. 뭐냐면 웃어주잖아. 그럼 사람 편안하게 뭐 말만 하면 봉준이가 그냥 탁 이렇게 웃어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드립치기도 편하고 내가 원래 합방할 때 약간 노이로지 생긴 게 주절주절 이게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10초의 버칙이라는 게 10초의 잠깐만 버칙. 그 주절주절 프레임 누가 씌웠어요? 주절주절? 주절주절. 그 누가 프레임을 지금 시초가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프레임 시초가 있거든. 시청자가 씌우고 그 다음이 K야. 아. K 방송 나갔을 때 주절주절 얘기 많이 나가더라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봉준이랑 하니까 확실히 봉 쪽은 그게 있어.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뭔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아가지고 괜찮긴 하더라. 근데 거기에 장점이 있다면 비글지의 장점은 또 그거야. 나를 성장시켜줘. 진짜. 왜냐면 아 당신 옛날에 그 코트 머리가 그 도배 됐을 때 아 진짜 이 형 진짜 힘들었거든. 창으로 이렇게 뒤에서 다 이렇게 쪼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지 막 웃기고 해야 되니까. 맞아. 여기는 씨발 실미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는 진짜 채찍 다 채찍질해. 진짜. 아야 재미없으면은 씨발 욕해요 그냥 무조건 욕. 청구랑 술먹방에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3-4만 명이 그때 새벽에 갑자기 나보고 막 내가 뭘 말만 훅훅치 하면서 막 채찍질 존나 하는 거야. 아, 자, 저 그 채팅창만 보면은 막 정신이 나가버려. 아, 저 그 방송 잘 봤습니다. 건포도 방송. 그 건포도 레전드였어. 나 솔직히 그날 이후로 성장했어. 그날 이후로 뭔가 나 각성했어. 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놨고. 맞아. 그렇게 하고 머리도 삭발하고. 근데 그 훈령상 철구가 나한테 몰아줬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솔직히 말할까? 그거 철구가 저희 잘 안 나올 줄 알고 안 올린 거야. 아니? 그 새끼 요 새끼 이미지 메이킹 하잖아. 그거 올려봐. 그래서 내가 우통복구한 게 더럽다고 느껴질까봐 똥 묻은 게가 겨 묻은 게 나무라듯이 이 새끼 풀영상 안 올린 거? 나 챙겨준 나 몰아주는 거 같아? No. 무조건 이미지 메이킹이야.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올려봐 씨발 또 저 새끼 또 시작이네. 뭐 이런 거 올라오니까 신경 쓰이는 거야 이제. 아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30만 원 사건 알지? 팬이 그거 저기서 때. 아 씨발 역겹더라. 아, 나 그거 보고 내 씨발 역겨워가지고 저 새끼 진짜 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바로 죽여버렸어. 아, 나 반 씨발 욕 존나 봐갔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새끼 고소했지 진짜. 그냥 고소했지. 아프리카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로그 따가지고 IP랑 이런 거 해가지고 협조를 해주거든. 아프리카에선 그래서 패드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유튜브는 존나 난무하는데. 와, 근데 이 새끼가 30만 원 주면서 외지는 욕해도 돼.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 방송 이 새끼 뭐지? 아 이 새끼야 이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나? 아, 그 생각했었어. 아 형 진짜 형이 판도라의 상자를 존나 잘하네. 아 나? 앞에 씨발 물병만 갖다 주면 다 까네. 못 까기 기다 죽네. 아 형 존나 멋있는 형이네. 어? 네 그래가지고 난 솔직히 나는 내가 막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소심한 게 있어갖고 내가 오지랖은 절대 안 부리고 뭔가 좀 민폐 안 끼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적으로 BG들 절대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철구한테 이번 연락을 했지 그 영상 보고 이 새끼 싫어요가 비율이 존나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맞지. 나는 뭔가 이 새끼가 좆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새끼가 좆되면 비글즈도 좆되겠다는 그것도 맞지. 왜냐하면 수장이니까. 수장이 무너지면 이게 진짜 다 무너지는 거야. 아, 그리고 이런 크루원들 중에서 장수들도 필요하지만 책사도 필요한 법이야. 그래. 진짜 그래가지고 철구한테 뭔가 야 철구야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 부일자를 섭외하건 누굴 섭외하건 해가지고 그 새끼 다시 불러가지고 30만 원을 뺏어라. 너 아까 줬던 30만 원 뺏어. 아 영상 다시 찍어라?
영상을 다시 찍어갖고 다시 찍어 그거 안 되면 나라도 가고 그 새끼한테 팩폭 날리면서 어 잘못한 거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홍군형을 내주고 엄마랑 통화를 해라. 사실은 이런 패드립 치거나 그런 애들 있으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알아? 부모님과의 통화야. 부모님과의 통화를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진짜 어? 아, 존나 수치스럽겠다. 존나 수치스럽지. 나도 얼마 전에 장난전 왔었는데 24살 처먹고 나한테 무슨 뭐 아청법을 위반했대. 개새끼가 내 컴퓨터에 무슨 그래가지고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나?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 아청 뭔 청법? 아청법 아청법이 뭐야? 뭐 야동을 우리가 봐도 보복물이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아청법이잖아. 아청법을 봤다고 지랄하는 걸로 깜짝 놀래가지고 씨발 뭐지 이거? 그래가지고 메일 딱 봤는데 언론사 이미 제보는 해놨지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협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딱 이거다. 아 씨발 돈 뜯으려 그랬네. 돈 뜯으려 한 건 맞아. 맞지? 맞아. 그런 거 존나 많아 여러분들 진짜. 와 그래갖고 나 그날 아름이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마라탕을 먹는데 마라탕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좀 떨리고 그래가지고 야 랄프야 네가 전화해봐. 랄프가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 코트님 정도면 그래도 얼마 정도는 뭐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랄프가 날 바꿔줬지.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나의 이런 사생활까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내 D드라이브에 없어. 일본 야동은 있는데 성인인데 이제 그 교복을 입어. 아 그걸 다 봤구나. 형 다 체크를 했네. 어? 성인인데 교복 성인 배우야. 성인 배우인데 교복을 입어. 이거는 아청법에 안 걸려.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없다. 아 그리고 왜 야동 보는 게 어때서 여러분들? 뭐 맞아.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아 솔직히 야동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형 봐요 안 봐요? 일주일에 몇 번 봅니까? 나 솔직히 많이 보지. 난 많이 봐. 아 저도 많이 봅니다. 예. 그거를 봐야 뭔가 솔직히 하루가 끝나는 느낌? 그래 없어. 애들아 남자라면 거의 다 봐. 어쩔 수 없어. 요즘 또 폰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런 자. 요즘 존나 깔끔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컴퓨터로 보면은 병신 소리더라 진짜. 왜냐면 이게 좀 맞아, 남고 맞아. 막 해킹 이런 게 핸드폰이 제일 깔끔해 여러분들. 아 진짜 저는 바로 이렇게 인트라넷을 켜버려요. 저는 바로 인트라넷이라고 있는데 인트라넷 예.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켜지거든요. 파란색으로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디든지 이제 인터넷 서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봐봐 야무지죠. 뭐야? 야, 이 형 제대로 된 사이트네. 뭐야 이거? 뭐야 어디예요? 포너브. 아, 어. 아 그래가지고 시발 내가 진짜로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새끼한테 패드립 줬나 봐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대개 아드님께서요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지도 좀 똑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고선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이러더라고. 그치, 뭐,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하면 다 끝나는 부분인데 아니, 결국 그 영상 찍고 다음 영상 또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올라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찍었지 맞지. 책자 위에서 사실 제가 뭐 누구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입장이 아닙니다. 재수없어 개새끼.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근데 그렇게 사과 영상을 딱 두 번이나 올렸는데 맞아. 근데 두 번째 영상은 좀 진정성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이미지 메이킹 어떻게든지 하네 그 생각이 들었었지. 아니 예전보다는 형님들 약간 근데 이게 있어. 많이 선해지긴 했어. 근데 갔다 와서 아 진짜 예전에는 진짜 개차반이었는데 맞아. 갔다 와서 좀 선해지긴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 약간 좀 그 진짜 좀 위태위태하고 약간 좀 폭탄 같은 인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애도 낳고 맞아. 존나 철들긴 했어. 그래서 확실히 방송에서 선을 지켜. 그래 이거 이렇게 계속 방송하면서 이제 좀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일단 저 사람 딱 그겁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너희들이 왜? 아 진짜 씨발 얼라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뭐 아 좀 뭐 좀 많이 선해졌다 착해졌다 이렇게 할 건데 갑자기 씨발 왜 안 알아줘? 씨발 유튜브 올리고 막 그지라 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선행을 이렇게 좀 뭔가 자기 좀 미담이 나오면 그거 되게 좋아해. 맞아. 이거 나중에 뭐 미담 특집 뭐 이런 거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또 어떻게 또 미담을 또 풀어야겠네. 아, 미담 있어 철구요? 내가 이제 그 나도 있거든. 한 개씩 풀게요, 여러분. 배편을 이제 그 무인도 갈 때 배편을 예약을 할 때 이제 제 돈으로 하고 먹을 거랑 이런 것도 제 돈으로 다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선장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섬을 가 경유해서 가야 돼. 아. 우리가 가는 무인도가 어느 섬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 경유하는 곳까지 가서 이제 다른 어촌 계장님을 모셔야 돼. 예, 예.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예나 전남친이 고맙습니다. 와 이거 첫발풍이냐? 50분 나가리 들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능해. 우리 할, 이 정도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분위기 무르익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촌 계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배를 타고 가야 돼. 개인 배를 타고 가는데 딱 다 갔다 돌고 오니까는 25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야. 아 선장님이? 아 근데 나 전날에 술값도 뭐야 우리 전날에 술 먹었었거든. 술 아, 근데 내가 좀 내기 좀 그런 거야 형으로서. 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 좀 가오가 떨어지긴 아, 하는데. 그건 좀 내야지. 오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아, 진짜. 오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아, 오늘 이것까지 다 내면 내가 거의 한 4-50만 원 쓰는 건데. 아 씨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러고 있는데 철구가 이장님 연락 명함 주십시오. 그리고 지가 딱 입금하더라고. 아 계좌이체로? 어, 어. 미글즈 컨텐츠는 형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딱 입금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랄프랑은 딱 눈 마주치고 씩 웃었어. 아, 아 25만 원 굳었네. 아 근데 형 아 진짜 신나 왜 돈을 이렇게 안 쓰세요 근데. 그 나는 예. 그 절약이 그냥 몸에 쪄들어 있어.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갖고 나 이사도 8번 다녔어.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나는 좀 뭔가 이렇게 불켜져 있는 거 못 보고. 아, 근데 이게 막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아,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 틀었다가 이렇게 물 해서 하고 물 낭비도 안 해. 어, 좀 약간 그런 식이야. 절약이 근데, 몸에 뱄어. 아 근데 씨발 뭐 감성팔이야 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도 이제 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났고 그다음에 뭐 푸세식 그다음에 이사를 한 10번 다녔습니다 저는. 씨발 다 핑계고 좀 쓸 땐 쓰세요. 솔직히 BJ들 중에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굽니까? 누구요? 바로 로이조입니다. 아 그건 맞지. 로이조 그 성공신화 게임 BJ들의 모든 그 어떤 귀감이 되는 아 근데 그 새끼 확실히 많이 벌고 좀 바뀌었어 변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뭐요? 제가 그 로이조님 뭐 그 옛날 영상 그 성공신화 빨간 잠바 신화를 이제 제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없을지 솔직히 다 알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배경이 좀 되고 나서 저도 이제 좀 어렵게 살았으니까 살짝 카피해가지고 아 너 했어? 할라다가 아, 야 이거 씨발 인간 깜찍을 하다 말았어? 할라다가 야 이거 씨발 걔네 또 따라한다 말고 욕먹을까 아니 근데 로이조가 여러분들 아, 예. 로이조가 울거나 로이조가 어떤 얘기하면서 힘들었을 때 딱 썰풀면 존나 몰입되긴 하더라. 아, 걔는 고생을 겪어본 애야. 어 확실히 길을 아는 것과 어 그거랑 달라. 진짜 아는 것과 가본 사람은 달라. 로이조는 경험을 해본 그런 게 있어. 근데 확실히 사람이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바뀐다고. 맞아. 개 새끼가 맥라렌 사고 시발 새끼가 모닝 타고 다닐 것이지. 존만한 새끼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면 씨발 나처럼 계속 절약해 개새끼야. 아 그만 하시라고요. 아니 적당히 결혼식도 존나 성대하게 하고 아 결혼식은 인정. 자기 이제 그 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 근데, 결혼식은 인정. 나 진짜 로이조님 팬이고 옛날에 그 뭐지 옛날에 로이조님 안 좋아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지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들. 아프리카 전설이야. 아 근데 이제 내가 좀 좋아하고 팬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한 번 봤는데 이제 결혼식 못 갔습니다. 어 못 가가지고 축의금을 살짝 넣어드렸어요. 아 얼마나 써 손으로? 아 많이는 못 넣어. 아, 손으로 해. 아, 많이 못 넣어 한 요건가? 괜찮겠네. 어, 괜찮아. 처음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이제 했는데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 이 정도? 어 진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맙단 말을 안 하더라고. 아 네 언급 자체를 안 했어? 안 하더라고. 안 갔지네. 안 갔어. 그러니까 연기가 나지 씨발려나. 야 로이조 입장에서는 까놓고 얘기할게. 로이조 입장에서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로이조가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 방송 잘하고 아직까지도 팝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로이즈는 아직까지도 열심히 한다는 거 인정을 해. 근데 약간 좀 이제 그 힘이 조금 빠진 건 사실이잖아. 근데 아 근데 클라스는 영원하지. 그지 클라스 영원하지. 아 진짜로.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그래서 철구랑 비비는 정도에 아직까지 그 옛날 그 로이즈였다. 아, 로상노의 그 로이즈였다. 그랬으면은 니 딱 안 나오잖아. 니 안 나와도 얼마 냈다 하면서 아~ 성토 얼마 냈어 할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로이조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주는 거를 원하지. 그건 맞지. 그건 네가 맞지. 개새끼네. 아니 근데 제가 가기가 뭐였던 게 이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그때 축구할 때 딱 한 번 봤는데 같은 카테고리고 하면은 네가 좀 가줬어야지. 게임 장르는 다르더라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너도 안 갔어. 개새끼야 진짜.
나도 안 갔어. 아 그러면은 자 이제 약속합시다. 어. 아 로이저님 혹시라도 만약에 뭐 돌 돌 때 꼭 갈게. 아 진짜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약속할게요. 아 진짜 돌 때 꼭 갈게. 예. 아 근데 잠깐만 탈. 당신 이거 뭐 이거는 드렸나? 나? 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와, 이 새끼. 와, 이 새끼. 아, 그리고 당신이 그래도 롤조님이랑 약간 좀 아는 사이 아닌가? 방송도 좀 했다 했지 않았나? 이 새끼, 어떻게 했어? 와, 십잔돌이네. 야,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할까? 이 새끼는 씨발 보낸 거야, 만 거야. 씨발 짜증난다. 내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아 근데 안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아 그럼. 아 그래. 안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안 보내는 것보다 낫지. 가서 정말 돈 내고 밥 처먹는 것보다. 어? 아니 가져오는 게 더 고맙긴 하지. 그지 그지. 가져 얼굴 비추는 게 맞아, 맞아, 그만큼 맞아. 고마운 게 없어. 맞아 맞아. 와 씨발 하루 종일 남았네. 우리 이제 얼마 남았어? 우리 한 시간 남았어? 와 한 시간 씨발. 와 성태랑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전자녀 뭐 이런 거 아 오케이 뭐 전자녀 할까 아니면 저 뭐 전자녀 아니 나 형 솔직히 말해서 나 형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아 나 이제 목이 갔어. 나 진짜 목 안 갔으면은 어. 아 근데 근데 진짜 이 형 그 이번 노래 여러분들 비글즈 노래 진짜 좋아요. 형 인정? 어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어 진짜 노래 개 좋아요. 근데 듣고 놀래가지고 아 근데 약간 좀 그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뮤직비디오 빨리 찍어야 되는데 다들 지금 방송 때문에 다들 아니 내가 근데 그 못 찍어요. 그치? 근데 나 하루 탕 날 잡고 지금 무조건 누가 주도를 해야 돼. 어 주도를 해야 돼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 내가 진짜 형 궁금해서 그런데 약발방 뭐예요? 약발방 아 근데 내가 옛날부터 토콘에서 어. 그냥 그 이제 좀 그 사이버 망령 새끼들 있잖아. 어. 완전 지금 밑바닥인 새끼들. 어. 이런 새끼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 털면서 걔네들 막 말빨로 죽이고 아. 막 욕짓거리하면서. 그러니까 철구가 기뉴다랑 스타하면서 서로 욕하는 거 있잖아. 게임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어. 말빨로 조지는 스타일이구나. 네, 약간 아. 그런 스타일이야. 아 약발방 좀 에바지 형들. 야 그런 스타일이구나. 우리 몇 킬 했나 한번 확인 좀. 아. 아 잠깐만 우리 아까 몇 명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근데 6만 2천인가 거기 시작했어. 6만 2천? 6만 2천에서 와 2만 킬 했어? 와 어, 2만 킬 했네. 아니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뭐요? 씨발 이 정도 아 솔직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 2만 킬이면은 다음 어. 주잖아 다다음 주잖아 2만 좋댔어. 진짜 좋댔어요. 그게 솔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거는 새벽 4시면 괜찮아. 아 새벽 4시면은 그래도 시간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네. 그래 다 자는 시간이니까. 난 성태 게임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성태가 또 그 서든어택 출신이잖아. 서든어택 2 존망했잖아. 아 좀 개 실망했지. 아, 진짜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왜 그러냐. 아니 게임을 존나 못 만들어. 배그 이후로 지금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 나오는 게 없어. 나 나오면은 여러분들 약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럼 그게 존나 잘 나간다. 옛날 뭐 배그나 뭐 그 처음 오버워치나 이런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러면 비글즈 싹 모아가지고 당당하게 야 나, 와 우리 집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 와 내가 씨발 짤게 해가지고 씨발 이렇게 박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얘들아. 발로란트도 완전 절망이고 발로란트도 재미 소지가 없지. 아 일도 없어. 아 진짜 그 콜 오브 듀티 워존은 조금 재미... 초반에는 좀 초반에 재밌어. 살짝 재밌었다가 그지 그지 어, 숙제 한번 했는데 이제 좀 재밌어가지고 살짝 하다가 재미없더라고. 콜옵은 너무 속도가 빠르고 배그는 좀 약간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존나 보는 재미도 있고 진짜 재밌고 그런데 와, 좀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그가 그 배그 끝물까지 쪽 빨아먹을 거지 너는. 제가 지금 어. 좀 많이 땡겼거든요. 어. 그거 반 정도는 더 땡긴단 말이야. 완전 골수까지 쪽 빨아먹고. 아, 완전 쪽 빨아먹고 씨발 이거 제주도 가서 낚시나 하면서. 맞아. 진짜. 아니 근데 계속 개 존망하면 씨발 제주도 가서 낚시나 하면서 어. 야 씨발 이오리 빙의 해가지고 어. 아침에 그냥 씨발 집밥 해먹고 아, 그런 느낌을 해가려고요 진짜로. 어. 어? 또 게임 또 대장 한번 나오면은 성태가 또 해보다가 괜찮으면 어. 하겠죠. 네. 근데 진짜 그 이제 배그가 여러분들 진짜 그 역사가 한 3년 좀 지났나? 아, 진짜 3년 2년 3년 됐죠, 여러분들. 2, 3년. 2, 3년 됐어요. 2, 3년.
근데 배그가 이제 좀 많이 쇠퇴하고 좀 많은 BJ들도 적고 배그에서 따로 갈아타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뭔가 성태랑 뜨뜨 같은 경우 배그의 상징성 있는 그런 BJ로서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추앙받을 것 같긴 해. 배그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 핵만 잡으면 되나요? 아, 족 같은 소리고 떨어지면 다 욕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진짜로. 아 떨어지면 욕밖에 없어. 맞잖아 얘들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있어. 게임 BJ는 게임 이게 그 내려가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 있어. 이게 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아 새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너 롤은 어느 정도 해? 롤 근데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브론즈?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실버인데 이제 실력은 이제 골드지. 아 진짜? 나중에 그런 거 해봐도 될 것 같긴 해. 뭐 5대5로 게임 뭐 한다고 치면 다른 크루들이랑 뭐 아 그거 많이 했어. 나 아, 나 항엔터랑도 하고 저기 뭐냐 엄청 많이 하지 않았어요? 크루 대결 게임? 그래가지고 뭐 롤도 괜찮고 뭐 배그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은 크루가 비글즈가 5명 되고 나서 다른 크루들도 뭔가 5명으로 딱 맞춰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맞지 맞지 맞지. 근데 재밌게 했어 진짜. 맞아 맞아. 아니 형은 잘하는 게임 뭐예요? 나? 나는 진짜 FPS 게임을 잘하긴 해. 나 FPS 진짜 잘하긴 해. 이 형 배그 잘해요? 나 배그는 잘해. 그러니까 배그보다는 솔직히 뭐 나는 좀 약간 카스 그룹 막 이런 거. 아 그룹 잘해 형? 난 좀 그냥 총 쏘거나 이런 거 잘하고 GTA 잘하죠 GTA. GTA 바로 폭발물로 조져버리고. 죄 없는 시민들 내가 조져버려가지고. 아 그만 하라고요. 아니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이랑 맞물려 갖고 영정 그 4년을 씨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송했었으면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철구 바지 가랭이 매달리고 붙잡고. 아 근데 이건 있어. 진짜 형도 그렇지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비글지 들어올 거라는 상상을 1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형 한 적 있어? 아 진짜로. 나는 솔직히 철구 내가 솔직히 언제 비글지 들어가야 될까 그 생각한 줄 알아? 언제 이제 팬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철구 복귀 되면은 코트 네가 또 아프리카 호사 가니까 몇 명 예상하냐? 내가 봤을 때 냉철하게 얘들아 17만 명 본다. 17만 명 정도 들어올 거야. 최대 17만 명. 최대. 그 정도 볼 거야 했는데 와 씨발 그날 나 거박이를 갔었거든. 거기서 이제 철구 방송을 다 보고 있었어. 20만 명? 30만 명? 와, 깜짝 놀라긴 했어. 37만 명? 근데 거기다 그와 동시에 다른 플랫폼 트위치랑 유튜브에서도 몇만 명이 또 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아프리카가 안 터졌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중계해주는 방송이 있었어. 와 전혀 생판 모르는 그냥 유튜버인데 그냥 일반인이야. 근데 철구 방송 뚫어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이 캠 앞에다 이렇게 딱 철구 방송 틀어놓고 존나 거지 같은 화질로 그걸 2만 3천 명이 보고 있는 거야. 와. 도방을. 와 그래갖고 내가 그때 존나 많이 봤다 진짜. 내가 그때 느꼈어. 아니야 그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서버 안 터졌잖아. 40만 명 넘었어 진짜. 이건 팩트야 진짜로. 트위치도 그러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중계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보고 나서 그때 딱 느꼈다. 아 이 새끼 전설이구나. 아 진짜 전설이지. 왜냐하면은 아 씨발 또 올려치기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아 씨발 또 뽕 쳤다. 아 근데 저 형은 진짜 근데 10년인가 아프리카를 거의 탑을 계속 지켰잖아. 그게 진짜 진짜 씨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 새끼 전설이구나. 아 이 새끼 진짜 쩐다. 그래서 옛날에 얘랑 막 서로 견제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던 시절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2012년 2013년 막 그렇게. 아 형도 약간 좀 그 서로 붙었던 시절이 있었어. 철구 나는 철구를 돌려깠지. 아 여러분 방송 난 그땐 다 깠어. 범프리카 까고 철구 까고 난 싹 다 깠어. 유일하게 안 깠던 BJ가 그때 백반영님. 약간 뭔가 좀 조폭 느낌 나갖고 좀 무서웠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어찌됐건 그때 철구랑 이렇게 막 이제 저기 하는데 약간 돌려가면서 먹방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얘들아 남 처먹는 거 보고 대리만족한 니네 그지 새끼야? 야, 니네 그지냐? 얘들아 나 물어볼게. 아 먹방 유행하기 전에 왜 니네 남 처먹는 거 지켜보고 그거 보고 자빠졌냐? 볼 게 그렇게 없어? 존나 먹방이나 보는 새끼들은 수준 존나 떨어지네? 이러면서 존나 욕했었어. 그때 나 진짜 완전 노빡고 정도였어. 진짜 미친놈이었어 진짜. 그때 나 너무 후회하고 그때 난 지금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고마워. 부메랑 별로 안 돌아왔나 보네. 여캠 까고 여캠들은 그냥 여캠?
그냥 멜론 틀어놓고 깔짝깔짝 하잖아 스페이스바나. 그 개색 그 개년들은 스페이스 그 개년들은 그 개년들은 아 개년이 아니 어, 그 개년들은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빼고 다 키 뽑아버려도 돼. 어 그게 방송이야. 와 풍선 받는 거 보니까 저 까떠라 얘들아. 스페이스바만 이렇게 이지랄하는데 그 스페이스 뭐냐면 이제 일시정지했다가 노래 틀었다가 줄였다가 그 당시는 역캠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방송했었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지 이러면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시작할 텐데 어머 누구 오빠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스페이스바만 이지랄만 했었단 말이야. 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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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그래가지고 역캠들 그런 식으로 존나 까고 먹방은 남 처먹는 거 보고 대리만족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지 새끼들아 내가 치킨 시켜줄까? 이러면서 내가 그랬었어.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범프 견제하고 아 존나 노빠꾸였네. 철구 같은 경우는 야 그렇게 과학적이고 정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방송들만 보는 새끼들은 나는 걔네들은 진짜 솔직히 좀 수준 떨어져서 인방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얘들아. 어? 야 왜 몸으로 웃기고 몸에다 간장 뿌리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방송을 왜 하니? 와 야 진짜 존나 수준 떨어진다. 나 그런 거 야 얘기도 하지 마. 그렇게 해놓고 진짜 철구 엄청 깠었어. 어 근데 이제 어. 밑에 있네. 그지. 그래서 나도 오늘 철구랑 그 무인도 방송하면서 어... 아, 무인도 가면서 이 새끼랑 이제 그 뭐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쾌속선 같은 거 딱 타고 이렇게 걸터 앉자고 가는데 이 새끼랑 같이 이러면서 막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우리 둘이 가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거구나. 아... 진짜 어, 격세지감을 느꼈지. 아 옛날 욕하던 딱 시절 느끼면서 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넌 이제 몇 년이지? 나는 이제 제대로 된 거 형? 제대로 된 거는 이제 한 2년 3년 되지 않았어요? 3년? 3년 4년? 너도 방송 오래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방송 시작한 건 한 6, 7년 됐죠 형님. 6,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제대로 된 거는 이제 3, 4년? 3, 4년 정도 됐지. 3, 4년. 나도 그때는 노빠꾸였지. 그지 배그 진짜 저기였을 때는 철구가 너 견제하고 막 그랬잖아. 아 견제하니까 저 새끼는 씨발 뭐 배그만 하면 씨발 시청자 떨어지니까 저지랄 한 겁니다. 이런 분한테 맨날 그지랄 했지 나도. 군대 가기 전에 왜 이렇게 배그에 미쳐 있었을까? 맞지? 아니 근데 그때는 형 배그라는 게임 넘사였어. 맞아. 그러니까 보라 이딴 거 다 필요 없었어. 배그에 다 밀렸었어 형님들 인정? 그게 그때는 전부 다 배그로 됐어요. 전부 다. 풍잘 벌리지 보는 재미 있지. 맞아. 조랄 삶은 재밌지 또. 아 성태가 진짜 그 축이었지. 아니 나는 이제 철구 형이 약간 좀 이제 그 좀 쳐줘가지고 이제 좀 잘 된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비글즈 멤버들이 존나 레전드인 게 뭐냐면 성태 아프리카 전체 1등 해봤지. 아 옛날에 봤지. 전성기 때 나도 전체 1등 해봤고 남순이도 1등 해봤어. 철구는 지금 1등 해봤었고 또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고. 맞지. 이런 거 보면 은근히 멤버들이 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창현형? 유튜브 1등이잖아. 그렇지. 유튜브 1등이지. 유튜브 1등이잖아. 존나 잘. 근데 창현 형도 유튜브 존나 잘 나갔어 얘들아 진짜. 대박이었어. 아 진짜 그 거리 노을망이 말이 안 됐어 진짜로. 나 근데 창현 형 유튜브 저기 보다가 싫어요를 좀 몇 개 눌렀어. 왠 줄 알아? 아니 내가 말할게. 왜? 아니 저 새끼는 MC만 쳐보면서 남자 다 하는 거 왜? 이 새끼 하는 것도 없지. 아니 남 노래하는 아 꼰대 새끼 또 누워가지고 지금 남 노래하는 장면에 수액 꽂고 있는데 이거 보고 뭐라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와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창현 거리 노래방 송카페 화이팅 이러면서 딱 나가는데 크로마키 뒤에다 놓고 지랄하는데 이 새끼 존나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개새끼. 아,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BJ들이 또 창현 형에 대해서 악명 높은 창구라. 아 맞지. 옛날에 존나 파이터였더라고. 옛날에 저도 좀 그런 거 들어.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어려웠던 거 있는데 약간 좀 너무 들었던 건 완전 다르던데. 비글즈 들어오기 전에 창현 형을 내가 선빵 갈기긴 했어. 왜냐면 창현 형 그 사건 있었거든. 철구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알아. 철구 뽕 취해가지고 수기 형들 이것밖에 안 돼?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이제 우리 지금 그때가 온 거야. 우리 옛날 잊었어? 다른 BJ들 방송 다 철구업 테라고 와. 그제 그러고 나서 경고 먹고 병신 새끼. 코트야 터급은 어떻게 생각하냐? 응? 아 누구?
턱은 턱형? 아 턱형은 얘기하지 마. 아 그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예예예. 예, 예. 저는 많이 까긴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까긴 하지만 모두가 봤을 때 100이면 100다 병신이라고 불리는 새끼 는 안 까요. 왜냐면은 굳이 뭐 쓰러진 그치, 새끼 그치. 쓰러진 새끼 머리 한 방 쥐어박아 봤자 아무런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 욕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약간 좀 진짜 진지해지고 노잼돼 얘들아. 이게 좀 까는 것도 약간 좀 재미있게. 그래서 형이 또 봐와 봤잖아. 물병 다 하나 쓱 갖다 주잖아. 존나 잘 까잖아 얘들아 진짜로. 근데 요즘은 진짜 나 겸손을 배우고 있어. 비글즈 들어와가지고 존나 두드러 맞고 뭐 말 한마디에 뒤지게. 난 또 자기 전에 또 분명히 또 누워가지고 인방길 볼 테지만 보면서 또 욕이 있더라고. 저 새끼는 제발 주절주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새끼 좀 비글즈에서 빼면 안 되냐. 아 근데 그거는 형 인방계를 봐서 그래. 아니 근데 씨발 나 진짜 나 솔직히 말할게. 뭐. IP 23622 2333 씨발로만 너 꼬리 길면 잡혀 개새끼야. 계속 내 글 꾸준히 올려라 씨발아. 내가 진짜 너 언젠간 잡는다. 나 너한테 자료받은 거 있다. 아 형 찐텐이네. 나 너 자료받은 거 있어. 그리고 최근에 고닉 한 명 생겼어. 걔 넌 두고 봐. 니네 셋 한 명일 수도 있지 개새끼야. 아니 안 보면 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막 날 계속 물고 늘어지지 물고 안 놔줘.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형이 그거 보는 거 아니까. 아니까 얘네들 계속 하는 거 맞잖아 여러분들. 욕해도 이 새끼 안 보는 거 알아. 씨발 내 허공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욕하네? 근데 이 새끼는 욕을 하면 돌아와. 그런 새끼가 누가 있냐. 이 새끼랑 연보성이에요. 맞잖아 여러분들. 욕을 아니, 하면은 이 새끼랑 연보성이 최고형이야. 반응을 해버리니까 씨발 계속 욕을 해버리는 거야. 보성이는 갤주야 갤주. 그래. 갤주님이고 이제 난 갤러로서 얘기하자면 근데 난 이제 와서 내가 인방갤 안 봐요. 여러분 인방갤 재미없던데요 요즘? 안 봐요. 이 사람 누가 믿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인방갤과 한몸이 돼버렸어. 근데 나 솔직히 말해도 옛날에 저는 약간 본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좀 잘 나갈 때 야 이거 보니까 씨발 철구 오늘도 땄네 성태가. 야, 그런 거 존나 올라오니까 씨발 보면서 이 스위치 웃게 되더라. 솔직히 너도 보지. 나야 우리 진짜 진실게임. 아, 진실게임 아, 진실 한번 진짜. 오케이. 솔직히 말해줘. 최근 한 달 내 인방갤 본 적 있다 없다. 한 달 안에 한 번은 봤다. 3주 안에 본 적 있다 없다. 아, 한 달 정도. 나는 형이... 그리고 이걸 말해. 매니저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도 좀 돌아가는 알아야 되니까. 아, 매니저. 매니저한테 좀 그런 들어. BJ들은 있긴 있어. 매니저한테 시킨 다음에 브리핑을 하라 그래. 근데 직접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은 좀 달라. 왜냐 매니저들은 인방의 감성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몰라 가지고 잘 몰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 원래 랄프 보고 나도 원래 시켰었는데 이제 내가 보고 랄프랑 같이 봐. 랄프도 지금 인방갤러야. 내 매니저 인방갤러야. 아, 네, 근데 그걸 봐야 형한테 알려주니까. 보면서 우리 둘이 인방길 얘기해. 형 오늘 누구 좋댔던데요? 진짜? 그 새끼 어땠는데? 봐봐 여러분들 보세요. 새끼는 입에 인방길을 입에 달고 사는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까 IP 뭐? 11? 2362 2333 씨발로만 꼬리 길면 잡혀 개새끼야. 분명히 두고 봐. 난 너 잡는다. 그러니까 그 두 새끼들이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계속 씨발 입에서 나오니까. 아, 억가가 존나 심해. 억가가. 아, 다 억가야 거기는. 맞잖아. 존나 부들부들하면서 막 이렇게 댓글을 막 써놨다가 지워. 꼬리 길면 잡힐까 봐. 아, 형 그거 끊어. 아, 근데 이제 좀 안 보려고. 아, 근데 나는 진짜 예전에 딱 한번 봤을 때 좀 감명 깊었던 게 말해도 7인 2닭. 그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진짜 두 마리 시킨 거야? 성태야. 우리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하자.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해 줘.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물어볼게. 아, 나 진짜 형 대접을 해 줄지 아니면 여기 씨발 여기서 이 쓰레기 새끼. 여기서 딱 갈릴 테니까 그거 정확히 말해. 진짜 얘기해 줘. 진짜로 보통 한 가족 기준이 어떻게 돼 요즘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이야? 네 명이지. 네 명이지. 네 명이지. 계곡을 놀러 가. 4인 기준. 백숙을 시켜. 백숙 닭. 어때? 시골 닭. 좀 크지. 작아. 아, 좀 크지. 어떻게 시켜? 4인 기준. 아, 그래서 두 마리 시킨 거야? 7인 2닭. 내가 펜션 아줌마한테 물어봐서 저기 몇 마리 시키면 돼요? 두 마리면 적당이야. 두 마리 시켜. 아우, 세 마리는 안 돼. 저도 두 마리 시켰다고요? 이런 씨발놈아. 잠깐만. 다 내가 두 마리 시켰다고 얘들아? 아닌데. 아, 닭 존나 컸어, 형들. 아니, 약간 좀 크게 나. 아, 그 시골 닭.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였지? 뭔가. 내가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 프레임이 씌어서 그런 건가? 아, 솔직히 말할게. 새야 씨발 새끼 때문에 그래. 새야 개새끼가 닭을 닭 모가지만 존나 빠는 거야. 나는 몰랐어. 솔직히 나 인방에 대해 잘 몰랐어. 새엽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얘기할게 얘들아. 근데 이제 그거야. 그 당시 이제 새야는 좀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새야 뭐 닭다리도 있고 닭도 존나 크고 저기한데 그날따라 그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모가지만 존나 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좀 마무리 좀 먹어. 근데 계속 아니야 모가지만 빨면 나 보고 씨 웃더라고.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한 내가 거구나. 그날 이후로 인방갤러가 된 거야. 아 형 읍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읍은 하지 말고 악은 돼. 악은 되는데 막 읍 말인가 그 비제 많이 봐봐. 이 형이랑 나랑 언제 나락할지 몰라. 근데 씨발 딴 방송에서 읍 이지랄 해봐. 아우 씨발 그 얼마나 짜증나겠니 얘들아. 야 우린 진짜 비굴해 하면서 정말 사고 일으키는 거지. 아 형 나는 형 사고 안 일으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바닥칠지 모르잖아. 맞아 그건 맞지. 맞지? 나 이번에 남순이 보고 존나 놀랬잖아. 뭐였냐면 우리 녹음하고 다 흩어지고 이제 다 이제 딱 집에 가면서 이제 너 먼저 공방 때문에 성태는 갔었어. 맞아, 아까, 빨리 갔죠. 예. 그때는 아까 왕따 프레임 있었던 거 알아? 비글즈 내에서 네 명은 송카페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저렇게 밥도 맛있게 먹고 하는데 예. 성태만 없다고. 아 근데 이건 있어. 내가 비글즈 회의를 내가 못 갔거든요. 근데 존나 미안한 거야. 근데 방송 끊으려고 가려고 했던 거 알지요? 내가 이게 뭐 회의를 할게 되면은 내가 이게 갑작스럽게 말해. 야 오늘 회의하자. 알지요? 맞아. 이게 이틀 전이나 3일 전이나 하루 전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 근데 씨발 뭐 내가 솔직히 막말로 말하세요 좀. 씨발 족밥 비즈도 아니고 저도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배그 컨텐츠도 뭐든 해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씨발 이게 한두 번 못 가네. 아 이게 씨발 내가 뭐 왕따 되는 기분인가?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뭐. 나중에 비글즈 컨텐츠 네가 짜. 너가 한번 짜. 아니 절대 못 짜. 나 당신처럼 되기 싫어. 때려주고도 못하겠지. 아 절대 못 짜. 아 내가 자신 있으면 짤게요. 네. 아 성태는 아직 내려놓을 만큼의 위치도 아니야.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가오잡아도 돼. 근데 성태가 위치가 많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박이의 반, 깨박이 절반 정도 되잖아. 그럼 넌 진짜 그때 빨리 내려야 된다. 아니 그 정도 내려면 제주도 간다니까. 저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약간, 그런 거. 남순이 놀랐던 거 남순이 썰 하나 풀자면. 뭐야. 와, 이 새끼 존나 월클된 게 뭐냐. 마인드가 존나 월클. 약간 많이 까기도 깠지만 칭찬할 건 칭찬해야 돼. 뭐냐면 성태 이제 그때 가고 우리 이제 그 넷이서 이제 철구 차 따로 타고 오고 창현 형도 차 따로 타고 오고 남순이가 차가 없었어. 그래서 야 남순아 그럼 우리 차 타고 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순이랑 나랑 랄프랑 이렇게 이동하는데 세 명이서 그때 마스크가 약간 그거였어. 별 내용 아니긴 해. 나노 마스크 뭔지 알지? 나노 마스크가 뭐냐면 숨 쉴 때 존나 편해. 아, 좀 편한 망사 그 뚫려 있는 거 뚫려 있는 거. 근데 랄프가 또 오지랖 넓게 또 그런 얘기야. 형님 이거 랄프가 또 남순이한테 랄프 그런 게 있어. 알지. 이거 마스크 효과 없다던데요? 이거 뭐 안 되지 않아요? 이지랄해. 그래서 이 새끼 눈치 존나 없네. 근데 남순이가 진짜? 마스크 바꿔야겠네. 그래가지고 잠깐 딱 쓰더니 아 마스크 하더니 그래갖고 마스크를 저 뭐야 구해와가지고 그 랄프한테 구해오라가지고 마스크를 딱 거기서 그 자리에 딱 바꿔 차고 그러고 밖에 나가더라고. 그리고 담배도 밖에서 안 피워. 차 안에서 핀다 그러고 약간 연예인 마인드로 진짜 그렇게 변했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새끼 보니까 지금 폼이 좋으니까 떨어지는 낙엽 하나라도 조심하려는 그치 힘든 시즌 딱 있었으니까 진짜로 보통 솔직히 말해서 BJ들 중에서 내가 지금 까놓고 미담? 근데 이게 미담이야? 나 말할게 나 밖에서 솔직히 마스크를 그러니까 카메라 안 돌아갈 때는 마스크를 잠깐 좀 빼놓기도 해. 왜냐면 난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코 밑과 이렇게 턱스크? 이런 거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남순이는 마스크를 계속 이걸 다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이 새끼들 참 숨쉬기 힘들 텐데 코로나 2.5 전에 그래가지고 좀 약간 2.5 전에? 2.5 전에 그럼 2.5 전에 그럼 저 인정이죠 여러분. 그때 2.5 전이었어. 이게 너무 야 사람이 숨쉬기가 힘든데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상이긴 한데 솔직히 밖에 돌아다녀 보면은 일반인들 보면은 진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건들 존나 많아. 맞지? 그치. 아, 근데 잠깐만 아까 남순이 욕하라고 하니까 씨발 3분 동안 랩을 하더니 미담 풀라니까. 아직 이 새끼 또 마음에 담아둬가지고 대도 안 한 미담을 풀고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난 지금도 무서워 남순이가. 왜냐면 아 왜 무서워? 나 남순이 나 남순이 스튜디오 한 5-6개월 만에 왔어. 아 여기? 안 불러줘서. 아 남순이가 이제 방송 이제 그 합방하다가 엄삼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림이라는 여자 BJ가 있는데 그 슬리퍼로 엉덩이 싸대기 때리는 거 이제 엉덩이 때리는 거였단 말인데 해림이가 그날 또 울었었어. 너무 아파갖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애들이 남순이 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난 그때 또 빡고 없던 시절이라서 욕 존나 했네 또 욕을 존나 했지. 그래가지고 쪽지 존나 받고 또 뭐야 이 새끼 때문에 남순이 기사 한번 또 올라갔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미안했는데 남순이가 더 욕하라고 형님 괜찮아요 더 욕하세요 괜찮아요 욕을 계속했구나. 어 근데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안 불러줘 씨발놈이. 아. 파키랑도 나랑도 어느 정도 인간 뭐야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아 잠깐만 유튜브 박제했어? 어 나? 어 유튜브 박제했지. 밥그릇은 챙겨야지. 아, 네, 말해줄게요. 어. 아, 여러분들, 유튜브 박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남성이 박제한 게 더 많습니다. 아, 맞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밥그릇은 챙겨야지. 이 새끼가, 왜? 이 새끼가 더 많이 올렸어요, 아, 진짜로.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니, 이건 뭐, 그 잘못 따지면 끝도 없어, 아, 진짜. 그리고 이 새끼 존나 역겨운 게 뭔지 아닙니까? 뭐야? 남순이 예전까지 그런 거 썼던 거 알아요?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제, 그 삭제해달라고 할 시. 말하면 안 돼. 안 돼? 말하면 안 돼.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어, 그거 나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진심 갖고 했는데. 성태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씨발놈아. 아 알아? 아, 다 알아? 아 형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엠바고 해제됐으니까 와, 얘기하자. 와, 근데 저 씨발놈,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어 형부터 말해. 난 좀 낯설더라. 왜냐면 이 새끼랑 나랑 그래도 옛날에 싸우긴 싸웠지만 맞지. 싸우고 진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복귀하고 나니까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 서로 감정 같은 게 전혀 없어. 내용은 안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는데 어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 뭔가 좀 쓰는 게 있었어. BJ 한 명하면 맞지. BJ 한 명하면 A4 용지 주면서 쓰는 게 있었어. 아 얘기 안 해야겠다. 아 제가 얘기할게요. 뭐 와가지고 뭐 한 개 쓰라고 하는데 이거 이 말이잖아. 너 느꼈어? 에이, 어 이 말이잖아.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써야 돼? 어 맞아. 아 형 내가 이랬어. 아 형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해야지. 해가지고 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썼지. 이 새끼는 여기서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저 형도 인정해야 돼. 저 형도 약간 좀 느낀 게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도 막 쓰는 거지. 솔직히 씨발 이거 쓰는 거 좆같고라면 우리 성격상 아 씨발 이 뭐야 형. 아 나 이거 쓰면 안 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송이가 또 저기 남순이도 친구고 하니까 그래 지송이가 이제 형님 이거 좀 써주세요 이러는데 이거 보고 나서 나 좀 약간 지남코아 있었을 때 그걸 썼었어. 지코 형도 웃으면서 이러면서 쓰더라고. 지코 형이 쓰니까 썼는데 그때 한마디 하려고 그랬지. 야 씨발 우리한테 왜 이런 걸 내밀어. 왜 야 솔직히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계약서 같은 걸 내밀어. 씨발년아. 욕 존나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왜냐면 형 같이 6개월도 살았는데. 아 그러니까 불편하게 우리 사이에 왜 이래. 맞지. 이런 게 나오는 게 맞거든. 맞지. 어 뭔지 알지. 어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건 맞아. 당한 게 많아서. 맞아 진짜 당한 게 많아서. 진짜 그 역캠이 개 같은 년들의 문제야 씨발. 아니 지들 필요할 때 나와갖고 그렇게 컨텐츠 짜고 밀어주고 뭐하고 뭐 별풍선도 쏘게 하고 남사단 NS사단 딱 와가지고 다 해줬는데 시벌년들이 또 무슨 뭐가 어쨌네 저쨌네 어 저 결혼해야 돼요 저 뭐 어째요 저 이번에 무슨 모델 데뷔해요 뭐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년들 진짜 뒤질래 개그튼 년들아? 진짜 말해줄게. 근데 개그튼 년들도 맞는데 똑같은 년들이야. 이 새끼도 개그튼 놈이야. 역캠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새끼야. 이 새끼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는 지어달라면 지어주는 게 맞아. 서로 윈윈이야. 맞잖아. 이 새끼도 말아먹는 게 많으니까. 이 새끼도 말아먹는 게 많으니까. 아 서로 윈윈이야. 근데 솔직한 말로다가 BJ들끼리 무슨 영상 올렸는데 이거 좀 지어 자기 BJ 접었다고. 네 접은 거 니는 네가 접었지만 나는 접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접으라 왜 나한테 같이 했던 영상 내리라고 맞지. 그럼 좀 존나 있지. 불합리하지 않아 형들? 짱날 수 있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한 줄 알아? 뭐? 나는 50만 원 달라 그래. 아 진짜야? 아 나 진짜 나 일반인한테도 50만 원 받아내. 아지. 왠 줄 알아? 아 이게 돈. 아 형 왜 이렇게 돈을 달라 그래? 봐봐.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계약서를 쓰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난 그 얘기를 해. 야 우리가 같이 한 시간 그래. 어?
털어버릴 수 있어. 우린 잊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이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 우리 편집자들이 들어간 노고와 나 편집자 내가 월급도 주고 맞네. 이게 뷰스로 내가 빨아먹은 돈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 편집자도 노고한 거 네가 물어줘. 네 물어줘. 시벌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 50만 원 받아냈어. 아 근데 형 존나 합리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카톡이 나오면은 전 바로 생각하거든요. 아 생까 버려. 아 왜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바로 그냥 생까 나는. 근데 형이 존나 합리한 거네. 깔끔하네 형이. 합리적이지. 어 합리네. 저는 바로 생까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최곤이 나를 보고 아 내가 이 새끼처럼 하고 싶은데 걔는 또 이미지 관리 존나 하잖아. 아 잠깐만 그 채팅창에서 그거 편집자 줬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지? 왜 줘? 왜지? 아, 편집자의 노고와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씨발 갑자기 왜 줘? 월급 계속 주잖아. 야, 월급 계속 주잖아. 그래 월급 주면 돼 깔끔하지. 내 정신적인 피해 그거야 보상이야. 그래. 약간 좀 MSG 좀 조금 친 거 있으니까. 예. 아, 다 방방맞이. 전부 다 방방맞이. 그러니까 형이랑 약간 좀 형 같은 스타일이 몇 명 있어요. 맞아, 이 형이랑 맞아. 약간 이런 부류 지코 형님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류는 약간 MSG가 살짝 쳤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형들도 다 느끼잖아. 철구 이 새끼 안 자나? 지금 좀 키워봐봐 형. 안 자는 사람 있어? 내가 봤을 때 오 자네다. 소리 좀 커보면은 잠깐만 소령이 어디 갔어? 소령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소리가 안 들리냐? 어? 이거 지금 아예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아까도 소리 안 들리던데. 소령이 없어졌네. 소령이 런했어? 근데 소령이가 아 맞다. 소령이 다음이야. 우리 다음. 저 새끼들 깨워야지. 저 새끼들 깨울게. 이거 다음에 소령이 런했으면은 뭐 그 다음 뭐 남선영이 해야죠. 예, 남선영이 해야죠. 설마 이제 컨텐츠 준비하나? 아 그럼 초대박이긴 하다. 아 진짜. 아 진짜 씨발 극락이다.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극락이긴 하다. 진짜 이게 혼자 하는 게 존나 부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극락이다. 준비하러 갔네. 그러니까. 와 근데 아 근데 형도 제일 편한 방송 있을 거 아니야. 야, 난 사실 나 오늘 같은 방송 맞지? 저도 약간 좀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저도 약간 좀 토크를 센 편은 아니야. 근데 나도 토크 방송 좀 좋아해. 아, 나 송태랑이 편한데? 왜냐면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 약간 주절거림이 필요하긴 해. 맞아. 방송하다 보면은 약간 오디오 빌 때 그 오디오 강박증 있어갖고 성태도 계속 떠드는 스타일인데 아, 전 오디오 잘 맞는데? 존나 심하지, 진짜. 난 좀 잘 맞아. 그래서 사실은 그랬었어. 뭐? 성태가 뭐가 웃기지? 형태가 아 프레임을 제대로 씌네. 아 게임 잘하는 거 인정. 게임 잘하는 거 뭐 인정. 그랬는데 원래는 솔직히 성태에 대한 이미지는 나는 그랬어. 아 근데 형 나 이건 있어. 약간 좀 날 올려치기 하는 거 같은데. 아니 토크 잘해. 나 게스트로 나가서 여러분들 나는 게스트 나가서 솔직히 평타 이상 다 쳤어. 1인분 이상 무조건. 이름 이름입니다. 아, 무조건 여러분들. 성태는 제가 자신합니다. 잘하네. 네. 내가 그리고 성태한테 미안한 게 또 하나가 이제 뭐 인디언 포커. 야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그거 있어. 나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형? 나 그때 형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인방의 전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코트 형 소리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다. 이 형 진짜 신남사다. 토크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봤는데 가자마자 이발 똥마른 돼지 마냥 갑자기 안절부절 존나게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안절부절 하더니 포커 나눠주는데 눈빛도 이상하고 와 나 이 형 왜 이러지 이 생각했어요. 아 그때 왜 그런 거야? 나 솔직히 메이저 강박증 있었어. 그때는 메이저 강박증이 존나 심해갖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좀 다르지. 아 완전 다르지. 그때는 아 형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아니 내가 듣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멘탈 나갔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있잖아요. 무조건 오리 쳐야 되는 거. 야 이 새끼 씨발 진짜 방송가 없는 새끼고. 세팅은 잘했어. 잘했는데 세팅 너무 깔끔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무조건 오리 쳐래. 여기 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고만 있으니까. 아 맞아. 이게 약간 나 혼자 산다식의 방송을 하면 안 돼.
인방은 이게 생방이기 때문에 계속 리액션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맞지 맞지. 솔직히 그 사람들만 데리고 토크만 했었어도 맞지. 아, 그래 토크만 해서 쭉쭉 올라갔을 텐데. 그때 내가 아. 성장 한번 하게 되는 계기였고 얼마 전에 술먹방이 내가 성장 두 번 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아 근데 진짜 야 약간 보라 BJ들이 약간 좀 보라 대전이잖아 여러분들 요즘 보라 BJ들이 약간 좀 대단한 게 욕을 먹으면서도 보라를 해. 욕을 먹으면서 보라를 해가지고 맞아, 맞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하다가 도중 이제 중도 하차하는 그런 BJ들도 있긴 한데 그 마음도 공감을 해. 뭐냐면 맞지 맞지. 보라 열차를 탔어. 방송 이렇게 하고 뭐 노력 존나 하는데 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존나 봐. 병 느껴지고 허우적거리고 내가 아무리 학고에서 벗어나려고 걔 발버둥 치고 마인드도 바꿔보고 이거저거 방송 다 갖다 써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맞지. 기회도 안 오고 그러면은 던져버리고 싶긴 해. 그래서 이제 보라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존나 운이 좋은 케이스인가 어쨌건 옛날에 명성이 있어갖고 BJ들이 같이 놀아주면서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 솔직히 난 이제 합방 능력이 1도 없었는데. 맞지, 맞지, 맞지. 그렇는데 이제 좀 BJ들이 많이 놀아주고 이렇게 좀 키워주고 하다 보니까 맞아. 된 거야. 근데 보라 BJ 진짜 대단해. 아 진짜로 여러분. 맨날 짜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런 걸 판때기를 잘 못 짜서 나는. 맞아, 맞아. 존나 빡세. 나 그것도 있어. 그 보라 BJ가 게임을 하면은 안 봐. 맞아. 왜 안 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간 좀 궁금해 여러분들. 맞아. 약간 보라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가? 솔직히 네 입장에서는 게임 해주면은 고맙고 뭔가 같이 좀 해볼 만한 뭔가 뭐라도 있겠다. 활력소가 게임. 맞지 맞지. 게임 카테고리 활력소가 생기겠다 하는데 보라 BJ들은 못하는 것도 떠나서 못하는 사람도 게임 자체를 안 보려고 와. 그냥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부감이 심한 보라 시청자들이 은근히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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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막 LCK 이건 먹으면 진짜 흥한다고 하지만 그거 보기 싫어하고 보라 본 사람들도 있어. 아 근데 이거 맞아. 철구랑 봉준이랑 스트 형은 게임에도 많이 봐. 돈가스 전문점에서 그지 그지. 요 세 명 많이 보더라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들로 따지자면은. OGN 보느니 어쨌건 MBC에서 그냥 드라마 스페셜이라도 보겠다 이거야. 아, 그런 느낌이구나. 차라리 코미디 TV라도 보겠다 이거야. OGN 보느니. 아 근데 요 볼 게 많아서 좋긴 해. 아 볼 게 많아서 진짜. 맞아 보라 요즘 존나 풍성해지긴 했어. 볼 게 많아서 맞아. 좋아 나도 그래도. 근데 이제 난 솔직히 진짜 비글즈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뭐냐면 형이? 뭐 욕 얻어먹고 뭐 솔직히 남녀광이 다 똥가 다 가져가고 맞지, 그래도 비글즈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이랑 노는 시간들이 약간 뭔가 나중에 존나 추억이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거 이제 크루 들어가게 되면 약간 형 크루 처음이야? 난 태어나 처음이야. 아 완전 처음이야? 그지 나 10년 동안 처음이야. 아 맞네. 그 누구랑 어울려 본 적이 없어. 아 맞네. 그러니까 나는 찐따 새끼가 갑자기 인싸들 사이에 갑자기 끼니까 오오오 이러면서 약간 재밌게 놀고 싶어하는 그런 거지. 맞네 맞네. 아니 이제 크루 약간 들어가면 진짜 추억이거든. 그지. 존나 추억이야 진짜. 아우 뭐 옛날 같았으면 씨발 내가 이제 무슨 뭐 무인도 사전조사? 자존심 상해서 안 가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예. 아 근데 존나 멋있는 것 같아. 막 사전답사도 가고 막 남성형도 맨날 짜고 그러는데 다른 BJ들이 그런 거 진짜 보면서 와 비글즈는 이렇게 회의해? 맞아 맞아. 아 진짜로 근데 회의해요. 진짜로. 진짜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부러워해. 내가 회의를 못 가가지고 내 씨발 왕태 프레임 시리즈인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아 근데 진짜 내가 무조건 가야 되는데 씨발 빨리만 말해주면 되는데 저 수장 새끼가 씨발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말해주니까 씨. 그 BJ들이 약간 그게 있어. 그 좀 공통으로 느끼는 게 좀 편한 사람이랑 방송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 맞지 맞지 맞지. 난 그래서 좀 강단 있게 나중에 우리끼리 이렇게 뭐 솔직히 난 좀 코로나 풀리면 사우나 한번 가고 싶어. 남자들끼리 사우나 한번 가서 뭐가 뭐 등 한번 밀어주고 뭐 이러면 아 형 존나 감성이 약간 좀 그런 감성이구나. 그치 남자들끼리 의리 이런 거. 아 형 얘 존나 뭐 좀 면상에 비해 약간 좀 감성적이네. 나 이번에 랄프랑 처음 갔거든. 아 목욕탕을? 랄프랑 처음 가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와 나 목욕탕을 내가 살찌고 아예 안 갔어. 내 몸이 혐오스러우니까 나 가면 사람들 다 쳐다볼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냥 다 드러내고 이제 삭발하고 이제 목욕탕을 한번 갔다 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있어. 사우나를 갔다 오면 여러분들 이게 남자들은 이게 있어 진짜. 맞아 맞아. 딱 몸을 다무시 싹 보잖아. 약간 좀 끈끈해져.
아 진짜 어. 진짜 끈끈해져. 그런 것도 있어야 뭔가 방송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지. 어 그렇지. 잠깐만 6분 남았네요. 벌써? 벌써? 5분 남았어. 형 5분 남았어. 5분 뒤에 소영이 와가지고 해야 돼. 와. 아 여 아, 여성분들도 그래요? 아 여자들도 같이 목욕탕 가요? 아 근데 형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이 가. 아 진짜? 아, 진짜로 같이 은근히 많이. 그리고 오. 찜질방을 개 좋아하잖아. 찜질방. 근데 여자 근데 왜 남자 목욕탕은 그런 게 없는데 여자 목욕탕은 뭐 수건 가져가지 마세요. 잠깐만 형 25분 남았네. 10분까지니까. 뭐야 오늘 10분 남... 왜 왜? 왜? 25분 2시간 아니야? 맞아 맞아 10분까지야. 아 10분까지? 10분까지 아 씨발 와 근데 남수형 이 형 이 형 봐봐 옆에 변하고 적어놓은 거 봐봐. 아니 근데 야 여기에 모니터 밑에 변하고 적혀있다 얘들아. 와 씨발 이게 뭐냐 여기 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거의 지금 여기 뭐냐면 약간 CGV야 1번 청소년 및 아동 비하 금지 장애인 비하 금지 정치 발언 및 정신 발언 금지 정신병자 언챙이 틱 뚜렛 기타 등등 정치 발언 및 종교 발언 비하 금지 여성 비하 젠더 이슈 관련 및 인종 차별 발언 금지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거를 써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존나 노력 중이야. 맞아. 그리고 이거 이런 걸로 좀 많이 터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노력 중, 노력 중. 어, 이런 걸 많이 터지니까 이제 멘탈 나간 거지. 어. 노력 중이야, 노력 중. 아, 난 저런 것들 생각도 안 하는데. 나도 이런 거에 나도 형 붙이긴 내, 했거든. 내 자신, 안 봐. 그지. 내 자신이 어.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 안 봐, 안 봐. 나락을 한번 갔다 와 보면은. 몸에 배어. 아, 그 맞지. 조심스럽게 약간 하는 거 있지. 어. 조심스럽게 하는 거 있지. 몸에 배어 진짜. BJ들과 약속 잘 지키기. 퍽이나. 아 근데 이 형 존나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일일도 없었는데 요즘 교류 좀 많이 하고 하더라. 형은 근데 좀 친한 BJ 없어요? 나? 어. 친한 BJ. 친하다는 기준이 뭐야? 약간 그냥 술이라도 한잔 하고 형이 말한 대로 사우나도 가고 약간 이 정도? 없어. 와. 형 족구 형 똑같네. 없어. 솔직히 없어. 최군이랑은 목욕탕 가고 싶지 않아. 어. 왜냐면 좀 더러워. 그 새끼 뭔가 눈빛이 개슴치레해서 좀 더러워. 아 근데 이게 맞아요. BJ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존목질하면 안 돼. 근데 형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님. 아 진짜? 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또 뭐 근데 형이 이견 있지. 야 존나 형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이제 아 씨발 연락하는 새끼도 없고 야 이런 거 좀 우울할 때. 나는 오히려 힘들 때 누군가를 찾고 싶지가 않더라. 아 그래? 잘 될 때면은 뭔가 BJ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고 안 될 때는 혼자 숨고 싶어. 아 근데 안 될 때 연락 온 애들이 진짜인데. 아 진짜? 어 그런 애들이 진짜지. 잘 될 때는 형 잘 될 때는 당연히 형한테 연락 많이 오지. 봐봐 남캠 남자 BJ 씨발 이렇게 다 똑같은 새끼들 뭔지 아세요? 잘 될 때는 어떻게든 뭐 형 콩콩물 떨어진다 보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라도 물론 철구가 나 비글제 넣어준 이유가 절대 자기 정도로 이렇게 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쳤다고 내가 지가 딱 이렇게 한번 보고 비글제는 도움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온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메이저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안 될 때 연락 오는 게 진짜야? 그래 그게 진짜야. 잘 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잘 될 때는 이거는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성격 사회성이 있으니까 저 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짜 안 될 때 연락 오는 애들이 진짜 친구야. 진짜 그 사람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 힘들 때 힘들 때 형 잘 될 때 무조건 연락 가지. 신문 뭐 사줘 밥 사줘 뭐 나가자 술 먹자 그런 애들 존나 많지 진짜로. 오케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솔직히 최군. 아 최군이요? 최군 나 영정당에서 되게 연락 많이 받았어. 좋될 뻔했다. 게임 깨어 안 나왔지? 아니 아까 그 사이트 바로 나오네. 아니, 너무 좀 더럽다 맞지? 어. 아 내 형 더러운 건 아니지. 뭐 야동 보는 게 뭐 더러운 겁니까? 아니 순간 핸드폰 딱 켰는데 잠금하면 딱 풀었는데 서양 야동이 나오고 있었어. 아주 적나라한 장면. 여기 딱 비추면 바로 영정당 하는 거. 그 정도 수위? 아니 깜짝 놀랐어 진짜. 우리끼리만 본 거야. 아 뭐 이건 뭐 나쁘지 않죠.
K가 또 사람 잘 챙기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 형은 진짜 진짜 그런 거 있어. 허투루 뭐 저기 하는 편은 아니고 아무래도 좀 K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다 뭐 이견이 없을 정도? 네. 그 형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맞아. 게 아니, 남자들한테는 천사야. 여자들한테는 쓰레기 중에 십쓰레기야. 아 진짜 휴지통입니다 그 새끼. 아 진짜로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남자한테는 잘해요 여러분들. 약간 K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가 무슨 베테랑 조태훈 줄 알아. 아 진짜 뭐 좀 돈으로 다 해결하려 그러고 약간 시골 새끼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아 형 약간 그런 스타일 좀 좋아하잖아. 베테랑 조태호 같은 느낌? 약간 좀 신발 팍팍 쓰는 스타일. 아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뭐 어쨌건 내가 여자 이렇게 뭐 사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서 지켜보면 재수 없지. 부럽긴 해. 아 조건형 미담이요? 그 형 옛날에 저 나 배그랑 한창 맞짱 뜰 때 알지요? 맞짱 뜰 때 그때 이제 이 형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씨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알지 형 견제 존나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많이 힘들어 그랬는데 같이 합방을 딱 한 번 했는데 이 형이 좀 사실대로 아 진짜 다음에 계속 또 하자 이러면서 피 빨리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진짜 처음 봤는데 야 정상인도 이런 정상인이 없구나. 아니 방송할 때 또라이인데 아니 너무 정상인이더라고 진짜. 실제로는 좀 약간 털털하고 그냥 맞아. 존나 아저씨 같아. 감스트는 솔직히 여러분들 감스트 미담 제가 얼마 전에 풀어드리지 않았나요? 뭔데 했어요? 철간봉 셋이 모여가지고 뭐야 정상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G3 정상회담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때 내 언급 좀 되고 했었는데 감스트는 맞장구 쳐준 거밖에 없어. 철구가 나를 깠을 때 나 민심 한참 안 좋았을 때 근데 그거 가지고 새벽에 카톡이 오는 거야 장문으로. 뭐라고? 코트 형님 감스트입니다. 저 이렇게 뭐 오늘 방송에서 형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형님께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와 이걸 보니까 이 새끼 존나 월클이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괜히 잘 된 게 아니구나. 아 형 그런 거에 존나 감동 먹어? 그러니까 그거야. 허투루 챙기는 느낌과 그냥 형식상 보내는 느낌과 진정성을 담아서 보내는 느낌이랑은 완전히 근데, 달라. 근데 그거 비슷한 사례 있지 않나? 뭐? 그 내가 형한테 카톡 했을 텐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지. 아 너한테 온 거? 슬슬 불침번 대기 시켜야지. 코트 형님 비글즈 끝나면 룸빵 가실래? 형님 풀사롱 보고? 장난이고. 예. 아니 뭐 아니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라. 예. 아 근데 우리 존나 십선비였다. 아 네 형이랑 나는 근데 형이랑 나는 그 이런 자리를 많이 없었으니까. 님자 붙이면서. 예. 그래 형이 먼저 이렇게 나는 먼저 다가와주면 이렇게 잘 형 이렇게 하는데 형이 너무 어렵게 막 성태 님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솔직히 말할게. 뭐. 나는 너를 봉준이가 섭외했던 그거 있잖아. 어떤 거? 그 뭐지 보라총회. 알아. 대상총회. 그때 네 표정을 봤는데 존나 재수가 없더라 솔직히. 약간 표정이 썩어 있고. 내 표정이? 취두부 한 10개 먹은 표정? 내가? 왜? 아 이러고 와갖고 이러고 있어. 아, 뭔 아 진짜 너 이래.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새끼 약간 자기 객관 안 됐다. 아 왜 내가 그런다고? 너. 그래가지고. 아 성태님 안녕하세요. 아 지랄 개지랄이다. 사람 좋은 웃음. 내가 형님한테 먼저 아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잖아. 나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월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대상 총회 때 그때는 월클도 아니었어. 그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지. 그리고 이제 방송 딱 들어갔는데 그 씨발 김윤규 새끼가 내가 말하지 말란 걸 말해가지고 속이 존나 나가는 거야. 내가 이 새끼 끝나고 진짜 죽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맞아. 그때 내가 그런 표정이 나오구나. 근데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야? 아씨, 진짜 짜증. 누구였어? 아니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줘. 그냥 아는 동생인데 인스타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고 지금 씨발 몇 개월 전 지금 한 8개월 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오케이. 우리 몇 분 남았어? 이제 아 15분? 15분? 15분. 확실히 아가리가 진짜 되니까. 아, 금방 나 솔직히 간다? 여기 깨박이랑 있었잖아. 나 진짜 쌈났을 걸. 아, 깨박이랑 형 방. 근데 아니, 형 깨박이랑 방송 많이 했잖아. 그 힐링 뭐 그 힐링 뭐죠? 캠프, 힐링 캠프랑 그다음 이번에 두 번째 아니에요, 형님? 지금 아마 깨박이랑 하고 있었다. 깨박이 약간 좀 이러면서 돼지 새끼. 돼지. 머리 재밌네요. 어우 돼지. 살 좀 빼고 얘기해요. 아 씨발 계속 살 얘기만 해. 씨발. 이제 물론 아 걔 아, 걔 한 번 꽂히면 약간 그래. 야, 면상 이야기도 계속 하고. 숨 막혀. 성태가 그래. 성태 품에서 이제 깨박이가 이제 떠났으니까 감스트 그 크루 가서 잘 되게. 아 내가 혹시 진짜 근데 그걸 존나 잘한다. 뭐 파악을 존나 잘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파악을 개 잘하네. 아 진짜로. 아 근데 깨박이는 또 어제 보면은 어제 자기 방송은 조금 약간 민심이 안 좋았는데 유소나 이거 저기 했었을 때는 그땐 재밌었다고 하더라고. 맞지. 어제는 난 이제 같은 시간에 방송하고 오빠 걔는 봤는데. 걔는 내가 진짜 말한데 역캠이 있어야 돼. 역캠이. 역캠이 있어야 약간 좀 살아날 스타일이야, 걔는. 역캠이 있어야 된다. 역캠이 있어야 돼, 역캠. 그걸 맞아, 잘하긴 하더라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조회수 안 났으면 안 했지. 깨박이가 너보다 조회수 더 잘 나와? 유튜브 따였어? 따인 지 한 1년 됐는데. 너 그럼 해적단 내에서도 견제했었어? 아니 그 유튜브로는 견제는 안 하지. 유튜브로 어떻게 견제를 해? 아프리카 방송은 견제가 돼, 여러분. 방송에서 견제 많이 했구나. 아프리카 방송은 견제가 됩니다. 견제가 되는데 유튜브로 어떻게 견제를 해? 유튜브를 견제를 할 수가 없어. 유튜브는 상태 만나기 전에 옛날에 그 뭐 좀비 막 100마리 시청자들 싸우면서 대가리? 머가리? 하면서 싸우는 거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 아 그거 좀비에 있을 때? 아 그거 그때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옛날 배그 한창 잘 나갈 땐 잘 나왔지. 아 근데 뭐 언젠가 또 다른 게임이 나올 거야. 그때 또 FPS 게임으로 잘 갈아타면 되잖아. 아 넘어가야죠. 아, 진짜 바로 넘어가야지. 형태야 그리고 비글즈 멤버들 중에서 집이 내가 봐서 제일 좋아. 제일 괜찮아. 진짜. 아 집. 집을 봤을 때 집은 진짜 깨끗하게 잘 치워. 근데 이건 있어요. 옛날에 약간 좀 골뱅이. 힘든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집, 차, 아니면 로망 있잖아. 알지 형. 그래가지고 내가 얘 좀 무리해서 산 거야. 대출 받아가지고 처음에. 아 차는 이제 살라고 이제. 이제 살 거야. 이제 살라고 면허 뭐 살 거야. 나 볼보 아니면 첫 차니까. 아예 사고 나니까. 볼보 아니면은 이제 제네시스. 약간 그런 거. 제네시스. 둘 중에 하나? 절대 로이저처럼 되지 마. 부탁할게. 아 왜 계속 로이저님이? 아 로이저님이 왜 계속 나와? 로이저님이. 그래도 게임 롤 쪽 말고 롤 쪽 말고 게임 BJ로서 이제 좀 뭔가 그래도 한 획을 그었다. 이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성태가 또 있어. 한 큰 인물이야 또. 저 로이저 좋아해요. 로이저 좋아하고 로이저 뭐 저기 하기 때문에 뭐 싫어서 한 얘기 아니고 방방바 좀 해줘 제발. 그래 방방바 해. 이런 또 2362가 IP 2362가 또 여기서 로이저 얘기하면서 코트 이 새끼 봐라. 네가 뭔데 로이저가? 니랑 비교도 안 되는 BJ인데 주제 파악 좀 해 코트야. 네가 뭔데? 그 가불기야. 그렇지. 가불기야. 그렇지. 네가 뭔데 나 뭐 할 말 없어. 그리고 또 그런 새끼들 또 내일 로이저님 방송 캠면은 야 어제 코트 형이 그랬다고 들어. 채팅 존나 친단 말이야. 야, 맞지 알지 형들. 아, 로이조는 근데 좀 마음 넓어서 이해해 줄 거야. 돌 때는 진짜 크게 한 턱 쏠게. 맞아 진짜 갈게요. 아 진짜 약속할게. 가는 것도 가고 돈 좀 많이 낼게. 아, 근데 형 씨발 이건 좀 심했다. 야 이거는 더 쩌는 거 뭔지 알아? 뭐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 뭔데? 와 진짜 씨발. 아 잠깐만. 아 이거 약속하자 형. 아, 만약에 뭐... 비글즈 비글즈 중에 먼저 경조사. 아 먼저 결혼 뭐 경조사라든 결혼하든 뭐 돈 뭐 돈이야 이렇게 간다. 아 최대 몇이야? 아 이것만 말해줘. 비글즈 멤버는 비글즈 멤버. 아 솔직히 50만 원. 50만 원. 아 그 정도야? 응. 어 형 진짜네. 약간 좀 소속감이 존나 개쩌네 형. 약간 좀 그런 크루에 대한 50만 원. 한 명 빼고 누구? 소룡이.
소령이? 어, 소령이 빼고. 소령이가 소령이 멤버 맞잖아 근데. 아 멤버지. 멤버. 어. 근데 소령이가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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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이거 이것도 있어. 약간 저 그 약간 크루인데 약간 인턴이자 나도 인턴을 어. 좀 키워봤잖아. 어. 인턴인데 약간 좀 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약간 좀 이렇게 좀 친해지면은 좋거든. 어. 근데 소령이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약간 좀 힘들 거야. 조커로 진짜로. 쓰기 좋아. 아 어, 맞지 맞지. 조커로 잠깐 잠깐 쓰기 좋고 욕받이 시키기 진짜 어. 괜찮긴 해. 소령이한테 더 욕해달라야겠다. 소령이한테. 야 시발 나 대그밖에 없는 년아. 이러면서 욕할 때. 어 더 욕해달라야겠다. 솔직히 욕하는 톤이 웃기긴 해. 맞지? 아 근데 욕하는 어 욕하는 욕을 잘하더라. 어. 형태 너도 후회 없지? 비글즈 들어온 거. 나? 어. 이제 마지막 편 됐으니까 그래도 훈훈하게. 아니 나는 지금은 후회 없어요. 지금은 그치? 후회 없는데 이제 초반에 초반에 이런 건 있었지. 어떤 거? 그래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사고를 안 쳤잖아요. 내가 씨발 이런 맞다 너 존나 클린하다. 나 존나 클린. 난 사고를 안 쳤어요 여러분. 그 약간 그 한 번 있었지 사고를 안 쳐가지고. 와 너 나락간 적이 없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씨발 이런. 이런 씨발 질퍽이 새끼들이라 내가 욕해. 아 맞아. 내 이미지를 손상시켜야 되나. 아. 근데 나는 철구 형도 있고 그 다음에 멤버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그냥 좀 그래 가서 배운다는 느낌이었어. 어 아. 배운다 열정. 내 왜냐면 형 나 요새 열정이 많이 없어졌거든. 방송 대한 열정. 아 약간 그 어. 노이로제 어, 있었는데 매너리즘 하고 매너리즘. 맞아. 이제 휴방 갔다 오고 약간 슬슬 좀 생기는 이제 추세인데 이제 와서 좀 열정도 생기고 이러니까. 매너리즘 하면은 진짜 BJ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매너리즘 다 각자 분야에서 그치. 힘든 게 있어. 막상 솔직히 우리 보라 BJ들 입장에서 이 새끼 진짜 죽일 놈이야. 타겟 원 넘버 원. 뭔가 별거 안 하고 아, 근데 그건 맞아. 이러면서 게임하고 이러면서 진짜 게임하는데 아니 형 솔직히 말해 여캠급이잖아. 맞잖아. 좆대잖아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약간 좀 혐오스러운 게 여캠급이잖아 형 입장에서는. 그지 게임만 존나 깔짝거리는데 막 풍선 존나 밟고 막 존나 현타와 어, 맞지 우리는 막 스트레스 개 많이 받아가면서 막 콘텐츠 짜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욕도 제대로 못 살리면 욕 먹고 막 보성이 막 울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러고 있는데 옆 동네 성태 보면은 존나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게임을 한다 다음날 게임한다 욕 더 처먹지. 이게 확실히 근본이 중요해. 맞아. 그리고 한창 그 보라 BJ들이 그 게임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 옛날에 보성이랑 철구 형도 다 했을 때도 게임 시대가 있었는데 게임하니까 애들이 마땡이가 다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보라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라판으로 가더라고. 어. 네, 근데 성태 괜찮지. 게임을 메인 그리고 보라를 이제 그 서브로 가져가고 보라는 어 메인을 보라 어, 서브는 게임 괜찮죠. 근데 이제 메인 보라 BJ들은 보라는 빡세지. 메인 보라는 메인 보라 어 메인 보라는 살짝 빡세고 아직은 서브로 가져가. 서브로 어, 서브로 한두 번씩 보여준다는 마인드라서. 그냥 합방을 최대한 잡으려고 하지. 합방을. 맞아.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이제 슬슬 소룡이 한번 쓱 깨워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잠깐만요. 어. 화면을 키우면은. 근데 소룡이가 어디 갔지? 이제 런 때린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내가 나갔다 올까요? 내가 나갔다 아 형 나갔다 와. 아, 형 나갔다 와. 아 저 담배 한 대 펴야 되니까. 어 담배 피고 와. 담배 피고 와. 야 런 했으면 어떡하냐 애들. 아예 설마 신발을 런 했겠냐? 진짜 런이 약간 좀 방송감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소룡 입장에서는 런 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좆대는 거 아니야? 안 피곤하냐고. 저는 별로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저는 합방할 때는 약간 좀 별로 안 피곤해. 내 방송에서는 약간 좀 텐션 떨어져도 이제 팬분들을 봐주니까 이렇게 상관없는데 합방할 때는 최대한 해야지. 합방할 때는 런 하면 제가 해라고요? 그건 좀 스트 형 미담 없냐고? 스트 형 미담은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없어. 아 진짜로 아 연락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스트 형이랑 나랑. 아 근데 약간 좀 만나면은 약간 좀 너무 예의 있고 스트 형 자체는 유쾌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약 그렇게 친한 스타일이 아니야. 스트 형도 그렇게 말할 걸? 어. 봉준이랑은 약간 좀 친한 스타일인데 어 약간 좀 어색 약간 어색해가지고 많이 안 만나가지고
상우는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들. 상우는 존나 애가 너무 착해요. 애가 만 상우 뜨뜨 민규는 아니야. 민규는 약간 좀 애가 약간 좀 그 찌들어 있는 스타일이고 상우 뜨뜨 얘네 둘 만나잖아. 약간 좀 내 마음이 순수해지는 느낌. 약간 순수해지는 느낌. 그런 거 있어. 둘은 진짜 완전 게임비. 게임만 모르는 게임비. 아 3대 맞네. 나는 진짜 방송 진짜 많이 했네. 봉준이랑 수태 형이랑 철구 형이랑 진짜 많이 했네. 더 빡세게 해야지. 더 빡세게 해야지. 철구 형 미담 아까 했어요 여러분들. 미담 아까 했어요. 옛날 근데 그 배그 할 때 강킴봉 한 거라서 남순형 미담? 남순형 미담 요즘에는 좀 있다. 요즘에 막 먼저 연락하고 막 제모하러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사람 챙기려고 하더라. 남순형은 옛날에 그런 거 1도 없었거든. 옛날에 그런 거 1도 없었는데 뭐야 형 전화 왔는데? 아 근데 나 제모 좀 할까 얘들아? 진짜로? 아, 꼴배기 싫어요 여러분들? 나 이거 제모 나 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모하면 진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레이저로 딱 수술하면은 아예 안 보인다고 하던데. 형 요즘 되게 위축된 것 같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 좀 그딴 말 좀 하지 마라 딸랑아. 그거는 내가 예전에 언젠 줄 알아? 대상총회 때야. 대상총회 때. 대상총회 때 내가 이제 약간 좀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약간 좀 아 저 새끼는 씨발 저 새끼는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는 새끼가 저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씨발 쭈그러져 있고 어? 뭐 왜 저 딱으로 하지? 존나 꼴뵈기 싫래. 근데 나는 약간 좀 컨셉이었거든 그때. 약간 좀 컨셉이었는데 존나 싫어하더라고. 그 이후로 안 해. 그 이후로 안 해. 형 아 씨발 소룡이 씨발이랑 롤 했다. 이 새끼 런 했어. 아 지라 아, 장난하지 마. 구라고 구라고. 형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진짜로 이 새끼 지금 컨텐츠 준비하려고 살아나갔어. 아 진짜로? 이 새끼 새벽 몇 시에 컨텐츠 한다고? 5시? 소룡이의 새벽 똥꼬쇼. 아 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진짜. 우리 민심 존나 좋은데? 왜? 와 우리 케미 존나 잘 맞는데. 아 또 인방길 봤지? 만담 듀오. 우리 만담 듀오 좆댄데. 또 인방길 봤네.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거 그만 좀 말하니까. 성태 보라 잘하네. 아 뭘 잘해. 나 토크를 약간 좀 자신 있어 하는 거고. 그래 우리 토크 위주로 좀 자주 하자. 그래 형 부르면 난 무조건 가지. 오케이. 나도 좀 불러줘. 가지. 근데 저번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당일날 남순이 왔던데. 씨발 새끼야. 네 개새끼를 왕따시키냐? 자 타임! 아 존나 짜증나. 이거 마지막 얘기할게. 아 말해 타임! 그거 말해줄게. 창구라, 남요강, 김성태 셋이 모이고 그날 당일날 오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었는데 성태가 나한테 왔어. 형님 오늘 뭐 하세요? 나 뭐가 없는데?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지. 아직 컨텐츠 덜 짰거든요 형님. 형님 그 나중에 연락 되면 연락 드릴게요. 근데 씨발놈들 셋이서 방송하고 있는 거야. 나 그때 왕따 프레임이었어. 아니야 형. 그때 왜 그런 줄 알아? 그때는 남순이랑 창영이랑 했던 건 여기서 했던 거고 형을 부르려고 했던 건 다른 거였어. 뭐 아 다른 건데 그때 한잔 줍자 알죠 여러분들. 남순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컨텐츠 짤라고 했는데 약간 그 게스트가 약간 빠달이 나가지고 이 형을 못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 형한테 내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연락 안 해가지고 형이 약간 좀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럼 앞으로 이제 서로 이제 자주 불러주는 걸로. 술 먹방 할 때 술 먹방 한 잔 주셨대. 오케이. 아 성태랑 하니까 진짜 2시간 후딱 갔네. 아 네 형 솔직히 약간 아 2시간 좀 빡셀 것 같았는데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 생각보다 은근히 약간 우리 좀 고민했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관리가 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일단 다행이고. 아까 형들도 걱정돼가지고 지금 뭐 토크 온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했는데 토크로만 시절 2시간 때웠네. 뭘 하면 안 돼. 그래 남의 집이고 이게 존나 더럽잖아 세팅이. 이게 모니터 4개인데 존나 더럽겠어. 그래 나는 이런 자리에 절대 방송 같이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제 소룡이가 올 거야. 소룡이 이제 그 새벽 5시부터 이제 진행되는 새벽 똥꼬쇼 여러분들 야무지게 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근두근 되세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일단은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좀 많이 빠졌지만 그 우리 사만딸이 유지해서 이 시간에 이 정도면은 야무져. 맞아. 솔직히 이 정도는 존나 우리 진짜 어느 정도 했어요.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아 재밌었나 여러분들? 아 근데 약간 톡으로만 하긴 했는데. 오케이 소룡이 능력 생각해서 18,000딸이까지 딱 잡자. 확인. 18,000달이 이하로 소룡이가 떨군다. 그럼 이 새끼 그러네. 삭발시키겠습니다. 아 근데 18,000까지는 갈 거야. 18,000까지는. 18,000까지는 금방 갈 거야. 존나 피곤하지. 빨리 가서 자자 우리. 나 바로 쓰러질 것 같아. 아 존나 피곤해. 남순이도 깨워야 돼. 남순이도 뭔가 깨워야 돼서. 준비를 해야지. 자 여러분 소룡이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소령이 소령이 준비됐나? 아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다. 소령이 준비됐어?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저녁에 보지 말라 또 그새 씨발 담배 폭폭 피면서 그거 보러 갔네. 진짜. 야 소령아. 야 못됐어 이 새끼 아직까지도 안 왔어 씨발 새끼. 어디를 안 와? 어디 갔는데? 뭐 컨텐츠 준비한다고 뭐 사러 가는데 개새끼 왜 안 와? 아 진짜로? 아니 나 이거 근데 형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올게. 아, 여러분 소령이 번호 좀 주실래요? 저희 지금 번호를 몰라고 랄프한테도 물어 밖에 매니저들 소령이 번호 아무도 몰라. 번호 좀 주세요. 소령이 전화 좀 할게요. 아까 소령이 번호 깠잖아요. 여러분들이 번호 좀 알려주세요. 원래는 PJ들한테 번호 얻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번호 깠기 때문에 010에 몇입니까? 예 잠깐만. 여러분들 번호 좀 알려주세요. 소령이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 좀 할게요. 여러분 전화 좀 하셔세요. 예. 여러분 소룡이랑 친하네. 여러분 진짜 친해졌네 소룡이랑. 나도 모르는 번호를. 고객이 통화 중.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이 새끼 폰 매미폰 됐다. 좋대. 아 친구야? 아 소룡이랑 여러분들 친구예요? 아 나 친구야겠다. 아니 이 새끼 친구 존나 많네. 친구 몇만 명이야. 이 새끼 존나 부럽네. 아 이 새끼 전화 안 받는데 여러분들. 야 방송 보고 있지 개새끼 빨리 와 소룡아. 우리 지금 힘들어. 나 목도 너무 아프고. 빨리 와 소룡아. 바로 저 침대 바로 쓰러져 자야겠다. 남순이 깨울까요 형들? 너도 해줘? 아 싫어. 아니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 어떡하냐. 나 번호 땄어 소령이 번호. 전화해봐요. 매니저들도 모르는데 시청자들이 알아. 아 진짜로? 시청자들이 번호 알려줬어. 아 근데 걔 전화 안 받을 텐데? 아까 저 그 번호 뿌려져가지고. 진짜. 아 이 새끼 뭐해? 번호 깠어. 자야 된다고. 아 존나 피곤하다 진짜. 와 걔 피곤해. 새끼 뭐하냐? 빨리 와 우리 사만다리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개새끼야. 어쩜 되게 우리 그래도 내일 할 말이 있잖아. 우리 새벽 5시까지 그래도 사만다리 유지시켰다고. 그래 해야지. 사만 락 딱 걸어놓을 테니까 빨리 와서 빨리 하라고 개새끼야. 나 뭐 문자 좀 보내줘요 여러분. 전화 좀 해줘 손흥이한테. 빨리 오라고 형님들 쌍욕 받으세요. 최초로 시청자들한테 BJ 번호 땄어. 아니면 소령이 아까 좀 번호도 까였는데 시청자 컨텐츠 전화 컨텐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화 신발 존나 받으면서 소령이 전화 받고 이제 피드백 받는 걸로 받는 전화 받아 돌릴 걸? 안 받지요 전화 존나 오는데. 아 나 씨발 인턴 새끼가 약속도 안 지키고 씨. 아 이거 받으라고. 아 라떼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거 씨. 이거 받으면 레전드. 아. 어차피 안 받아. 아 씨발 새끼 안 오네. 아니 새끼 진짜 치도 붙여 먹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너 치도 먹어봤어? 나 먹어봤지 형. 나는 웬만한 벌칙 야, 다 해봤어. 치도부도 두 가지가 있어. 그거 완전 생 크림색. 알아. 그다음 회색 거. 회색. 회색 국물 있는데 너 무슨 뭐 먹었어? 나 회색 국물 있는 거. 똥 냄새 나는 거? 완전. 그 중국인들도 거른다는 치도 뭐야? 그거 제가 주주총회 시즌 1때 먹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중국인들도 그 노란색 치도부 주면은 하와하와 이러면서 이제 먹는데 회색 치도부 딱 주면은 발작 버튼 이렇게 갑자기 말 없어져. 아 진짜로? 그 중국인분들도 진짜 바로 말 못하네. 아 근데 형은 언제 먹어봤어? 근데 그 내가 이번에 그 봉준이랑 철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철봉 용기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내가 취도 보내준 거야. 아 형이 보내준 거야? 내가 보내준 거야. 나 그 중에 하나만 딱 먹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뭔가 내가 좀 사발을 풀었어.
형님 그 치드부 진짜 괜찮아요? 걔네들은 노란색 치드부 갖고 있었거든. 그치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그 회색 치드부 그건 이제 내가 하나 먹긴 했는데 문 열어달라는데? 매니저님 없나? 문 좀 열어줘. 거기다가 내가 좀 뭔가 첨가했어. 똥 쌌으나 거기다가. 걔들이 먹었던 거 그때 왜 똥 냄새 난 줄 알아? 똥 쌌어 거기다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보면 보기에는 몰라요. 이 씨발 진짜 먹어봐야 돼. 그 먹잖아? 아 진짜 리얼이야. 정품이야 정품. 아 진짜 리얼 중에 리얼이에요 여러분들. 와. 그거 먹으면 뒤져 여러분들 진짜. 예. 어떻게 먹냐. 아, 매니저들이 잘 거예요 소령이 방송할 때. 아니 형은 이때까지 그럼 제일 센 벌칙이 뭐야? 하면서 사장님 방송하면서. 센 벌칙. 솔직히 나는 삭발이지. 삭발이고 저기 뭐 치드부도 먹어보고 했는데 치드부는 냄새 안 맡고 그냥 포션발로 계속 먹었지. 근데 난 웬만한 거지 솔직히 다 할 것 같아. 근데 철구가 바퀴벌레 먹었잖아. 바퀴벌레 그거 진짜 진짜 산지 바퀴벌레야. 땅바닥에 철하대 그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요만한 거 있잖아. 그거 먹바퀴 그 독일 바퀴 긴 바퀴가 먹바퀴야 여러분. 그 딱 잡아 바로 먹더라고. 먹고 바로 삼켜버리더라고. 아 근데 지금 저 형은 진짜 또라이 아니야? 그것까진 난 못하겠어. 아 진짜 아무리 그 목토쇼로 잘하고 그래도 와 나는 그것까진 못하겠고 솔직히 뭐 애벌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럼 먹어보니까 먹을만한데. 아 근데 미럼은 형 먹을만해. 미럼은 존나 여러분들 그냥 과자예요 과자. 근데 이제 그게 있어 미럼인데 존나 큰 미럼 알죠? 대형 미럼. 아 그거는 못 먹어. 베어그리스가 먹었던 건데 장수하늘소 그 저기 유충 그 이렇게 완 존나 두꺼운 거. 여러분들 제가 문 열어주고 올게요. 이게 문이 안 열린다는데 형. 매니저들 뭐 하냐? 장대. 와 41,200달 이거 계속 유지가 되네. 아 다행이다. 마음 편하다. 다음엔 여러분들 진짜로 시간 방송 한 번 더 해서 코트야, 그때는 진짜 좀 뭔가 꼭 무인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 무인도 한번 꼭 보성이가 지코케이 이노 이렇게 네 번째 크루 만든다고 하는데 와 걔는 유닛 활동을 두 개나 하는 거야 보성이는?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왜? 또 이렇게 뭐 이노 지코 보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그 유닛 활동을 또 한대. 아~ 보성이가. 근데 예전에 그 세 명은 원래 좀 어울리던 멤버였잖아. 맞지. 그럼 뭐 케미 잘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아니야. 아 왜 또 씨발 또 뭐 질투하는 거야 형? 아니야. 억울해 억울해. 오케이. 그냥 딱 그 염디우스타에서 끝내 보성아. 너라도 꼭 붙잡고 있게. 너가 내 세컨 바지가랭이야. 철구가 원빡다 바지가랭이면은 너가 이제 두 번째. 보성이랑 방송해도 진짜 재밌더라고. 재밌어. 보성이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금 개십선비예요. 야 씨발려나. 아니 씨발 3시간이잖아 이 개새끼야. 2시간이야 개새끼야. 3위였잖아 이 개새끼야. 둘둘둘이라고.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씨발 너 어디 갔다 왔어 개새끼야. 아니 쪼개는 게 아니라 어디 갔다 왔어. 그 뭐야 가게 그 편의점 그 마트 갔다 오려는데 마트가 없어갖고 편의점 돌고 왔어. 그래 뭐 하게 약간 좀 준비했어? 그래도 뭐라도 새벽 아 진짜 열정이네 진짜 우리 여러분들. 너 생각해서 진짜 딱 이거 했어. 뭔데? 너 방송 시간 방송 끝날 동안 18,000달이 딱 그거 아, 그건, 아, 우리 40,000달이에서 우리 딱 여기서 커트라인 해줬거든. 아 적당히 18,000달이 정도 괜찮잖아 씨발려나. 아 근데 야 자는 사람 많아서 괜찮아. 아 진짜 자러 가 그러면. 자신 있나 본데? 저 자신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욕먹는 건 매한까지 아니야. 그냥 하는 거지 내 방송이라 생각할게. 어차피 다 잘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쿵쾅거리면 안 돼. 쿵쾅거리는 것만 안 하면 되고. 서로 고생해. 우리 진짜 간다 이제. 갑자기 보세요. 방송 잘해. 와 두 시간 동안 토크만 존나게 하네 이 새끼들. 와 진짜 토나온다. 토크로 때려봐야 박아야지. 근데 우리가 재밌었어. 둘이서 다른 거 안 했어. 이렇게 하기야. 간다 소규아. 아 형 반갑습니다.